지금 당장 힛. 우리 카드에는 알렉산더라는 새로운 무기가 장착이 됐습니다만 삼성화재 또한 못지않습니다. 최근 공백기를 가진 뒤에 그로저 선수가 복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실질적으로 그로저와 알렉산더와 그로저의 첫 만남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로저 선수도 그로저 선수지만 알렉산더 선수가 굉장히 오늘 뭐 신경을 많이 쓰고 나왔을 거예요. 제야의 고수라고 저희가 명명을 해봤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라이트 공격수. 아, 본명 풀네임은 알렉산드르 부츠고요. 부츠보다는 현지 발음상으로는 부츠가 더욱더 맞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평균 득점이 두 경기 9세트 동안 32득점이었고 공격 득점이 28득점, 공격 성공률은 47.5%에 평균 블로킹은 1.5개, 서브에서는 2.5득점, 범실이 5개. 보시다시피 활약해주는 그 정도에 비해서는 범실이 상당히 적은 선수입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알렉산더 선수가 저 정도의 역할을 했으면 김상호 감독 말대로 국내 선수들이 조금만 더 잘했으면 그 승을 거둘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상태였는데 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군요. 참고로 최근 KB손해보험전에서 최용석 선수의 부진 9득점에 그친 바 있습니다. 삼성화재 블루팡스 라이트 최기엽, 세터 유광우, 센터 이선규, 레프트 류윤식, 라이트 게오르기 그로저, 센터 지태환, 제1리베로 곽동혁. 오늘 최기엽 선수가 1번 서버, 그로저 선수가 레프트 후위에서 출발합니다. 네. 뭐 보통은 그로저 선수가 이제 레프트 전위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 뭐 그거야 또 팀 사정이 있겠죠. 오늘은 레프트 후위에서 출발하는 그로저 선수의 모습이었고 이에 맞서서 우리 카드 한세입니다. 센터 박진우, 레프트 이동석, 라이트 알렉산더, 센터 박상하, 레프트 최용석, 세터 이승현, 제1리베로 정민수, 박진우 선수가 1번 서버, 알렉산더는 가운데 전위에서 시작합니다. 네. 뭐 보통은 항상 뭐 그 외국인 선수가 이제 전이 레프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두 팀은 조금 변수가 있네요. 예. 오늘 그로저가 레프트 후위, 알렉산더가 중앙 전위. 이런 포메이션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는 어떤 팀이 조금 더 원활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뭔가 전위에서 시작하는 게 좋긴 하지만은 예. 외국인 선수들은 워낙 이제 또 후위 공격이 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예. 볼 때는 이제 알렉산더든 그로저 선수든 그 두 팀에서 뭔가 이렇게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군요. 오늘 경기는 진병훈 주심과 이광훈 부심 그리고 박주점 경기 감독관, 서태원 심판 감독관이 오늘 경기에 배정됐습니다. 4라운드 오늘 경기 포함해서 이제 두 경기를 남겨놓고 있는 삼성화재와 반면 우리 카드는 오늘 경기가 4라운드의 마지막 경기이니만큼 4라운드의 마지막을 우리 카드가 어떤 식으로 장식을 할지 또한 그로저가 복귀한 뒤에 삼성화재가 어떤 경기를 보여주게 될지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타이탄 트럭보다는 뭐 연비나 이 가성비에서 정말 최고라고 볼 수 있는 알렉산더 선수거든요.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파워가 떨어졌게 보이지만은 예. 또 워낙에 빠르게 구사하는 또 공격도 괜찮은 공격이기 때문에 네네. 네, 한번 지켜봐 보시죠. 군다셀리탄스가 활약해줬던 모습은 안쓰러운 모습 또한 있었고 그만큼 전반적으로 팀의 흐름과 군다스의 흐름이 모두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알렉산더 선수도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평가를 어떻게 내릴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좀 이제 몇 경기를 지켜보면은 또 나오겠죠. 보시다시피 군다스보다는 확실히 알렉산더의 공격 성공률과 블로킹 득점, 서브 득점. 서브 득점 같은 경우는 두 배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네네. 뭐 연습 공격하는 거 보니까는 예. 굉장히 잘 하는 선수긴 해요. 거포가 돌아왔습니다. 게오르기 그로저 그리고 알렉산더라는 새로운 해결사가 등장한 우리 카드입니다. 많은 배구 팬들이 오늘 아마 그로저 알렉산더의 맞대결에 시선이 많이 쏠릴 것 같습니다. 네. 유럽 예선을 끝내고 이제 돌아온 V리그의 그로저 선수입니다. 그로저 선수의 결장 기간 동안 참고로 삼성화재는 1승 2패. 사실 임도헌 감독이 그로저가 없는 기간 동안의 목표치를 1승이라고 꼽았었는데 네. 목표치는 우선 달성을 한 상태로 네. 복귀 전에 오늘 치르게 되는 그로저의 삼성화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해결사 알렉산더 V리그의 화끈한 데뷔전을 보여줬고요. 해결사가 없었던 모습을 말끔히 지원한 우리 카드 박진우 서브로 1세트 출발. 유광 뒤로 그로저 블로킹. 네. 이동석. 자, 뭐 그로저 선수가 좀 피곤하긴 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뭐 첫 번째 공격은 백어택이지만은 블로킹에 걸리고 말았어요. 예.
아무래도 일주일 동안 다섯 경기를 치렀던 그러저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얼굴 또한 상당히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다른 팀보다는 최고로 좀 약한 팀하고 부딪혔기 때문에 예. 조금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요. 그렇군요. 유광호, 비석공, 이상규, 디규 점프터스 이승현 뒤로 오픈 연타로 들어가는 알렉산더입니다. 네, 아무래도 가볍게 잘 때려줬고 그로저 선수가 이제 첫 번째 공격을 한 것은 알렉산더 선수를 피해서 유광호 선수가 이제 공격을 하게끔 만들어준 건데요. V리그 데뷔한 이후에 두 경기에서 보여줬던 알렉산더는 그로저만큼의 괴력보다는 높은 타점을 활용한 연타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몸이 아주 글쎄요 편안해 보입니다. 예. 공격할 때 연속 득점을 따낸 우리 카드 3연속 서브 박진우, 박동혁, 유광호 이동 공격 뒤에서 올려줍니다. 이승현 셋업 퀵 오픈 어택 커버 점프토스 오픈 연타 오버핸드 캐치 유광호도 왼쪽으로 올렸습니다. 류현식 틀어뜨립니다만 들어왔다는 판정이군요. 네. 자, 저기서 저 정도의 각으로 때릴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예. 아주 떨어진 볼을 잘 때렸네요. 아, 네터치 범실의 우리 카드였고. 아, 그렇죠. 예. 네. 내려올 때 박상하 네터와 닿았습니다. 점수는 1-2가 됐습니다. 유광호의 서브. 이승현 파운드 파이프 최용석. 네, 아, 초반부터 최용석 선수의 파이프 공격을 시도했단 말이죠. 최용석 선수가 최근 KB 손해보험전에서 9득점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파이프 공격이 살아났기 때문에 또 이승현 선수가 그걸 아는 거죠. 최용석 선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떤 공격을 많이 써야 되는지를 예. 잘 알고 지금 토스를 잘 해줬습니다. 알렉산더와 최용석의 균형점이 잘 맞아 떨어진다면 오늘 삼성화재전 어떨까요? 그렇죠. 그런 선수가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예. 약간의 승산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군요. 네트 커버가 정확하게 되진 않으면서 2-3이 됐습니다. 류현식의 공격 포인트. 그러니까 뭐 김상호 감독 말대로 그로저 선수가 워낙 잘한 선수이기 때문에 예. 그 선수는 일단 줄 건 주고 어쨌든 우리 카드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거 특히 범실을 좀 줄여가면 오늘 좋은 경기가 또 될 수도 있겠죠. 예. 서브 이상규. 이승현 퇴근. 디그 성공. 유광호가 좋은 수비를 보여준 끝에 그로저 넘깁니다. 이승현 짧게 속공 디그 그리고 그로저 푸시로 갑니다. 뒤에서 올려주는 이동석 이승현 뒤로 배치 꽂혔습니다. 알렉산더 타점 좋아요. 네. 뭐 아무래도 그로저 선수가 워낙 파워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공 때릴 때 굉장히 몸이 좀 이제 묵직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예. 근데 알렉산더 선수는 지금 보시지만 굉장히 가볍게 편안하게 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박상하의 속공 이후에 그로저가 반격을 네.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았고요. 그리고 알렉산더의 오늘 경기 2득점째 경기당 평균 32득점에 47.5% 공격 성공률 서브에이스 5개 있습니다. 유광호 백시로 철학이 옆에서 올려주는군요. 이승현 백토스 후위 알렉산더 터치아웃 됐습니다. 네, 참 생각보다 안 되고 있는 그로저 선수고요. 네. 자, 알렉산더 선수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자, 크게 이제 무리하지 않고 공격을 아주 편안하게 잘해주고 있어요. 예. 네. 그로저가 무득점에 그치고 있는 반면에 알렉산더는 차근차근히 벌써 3득점째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주 타점도 좋고요. 예. 풀네임은 알렉산더르 부츠. 이번 시즌 서브에이스 5개 유광호 돌려 때립니다만 네 범실이네요. 예. 자, 왼쪽 깊숙한 곳을 바라본 류현식 공격 네. 범실이었습니다. 결국 타임아웃으로 끊어가는 임도헌 감독입니다. 범실하면 안 되고 자 봐, 제가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는 하이볼이 갔을 때는 끌어잖아. 우리가 빨라 좀 천천히 떼주고 우리가 급하단 말이야. 뭐 급할 게 있어. 급할 거 하나도 없다고. 25하고 차근차근 해가지고 그냥 올라가면 때리라고. 속공발 준비하고. 야, 초반에 벌어지면 안 돼. 삼성! 네, 이제 범실이 많다. 사실 초반부터 지금 삼성화재 범실이 좀 많긴 하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히 좀 해라. 급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예. 자, 그로저 선수가 초반에 뚫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인식 선수나 다른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또 고전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왜냐면, 에이스가 역할을 못 해줄 때, 그 옆에 있는 보조 공격수들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지거든요. 예.
역전 차로 우리 카드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서브. 서브 좋습니다. 유광우. 그렇죠. 푸시로 갑니다. 플라잉 디그 2회 셋업. 최웅석 연타 걸렸습니다. 자, 이제 이승현 선수가 잘 생각해요. 지금 뭐 점수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최용석 선수 앞에 그로저 선수가 지키고 있단 말이죠. 예. 반대로 지금 알렉산더 선수 쪽으로는 최기업 선수가 있기 때문에 유인식 선수나 예. 아무래도 알렉스 선수 쪽으로 가는 게 지금 상황에서 그 선 포인트가 날 확률이 높죠. 그렇군요. 그로저의 오늘 첫 득점이 블로킹 포인트였습니다. 3대 6 점프토스 후이 알렉산더. 하지만 볼을 때린 뒤에 결국 4히트 범실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만약에 점수를 땄다 그러면 이제 7대 3이 되는 그런 7대 2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지금도 토스가 사실 너무 붙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점수를 벌릴 수 있을 때 못 벌리기 때문에 우리 카드가 경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류현식 서브 길게 쳤습니다. 이승현 뒤로 알렉산더 철회기. 네. 조금 전 백토스와 지금의 토스는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토스도 조금 알렉산더 선수가 타점 잡기는 너무 붙어있는 볼이고요. 예. 사실 그 전 토스도 사실 너무 붙었단 말이죠. 자, 이제 공격수가 어떻게 줘야만이 제대로 편하게 때릴 수 있을런지를 세타들은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군요. 시간차 최기업! 최기업의 첫 득점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알렉산더 선수가 후위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유광우 선수가 최기업 선수 쪽으로 준 거죠. 예. 이승현 선수가 지금 브로킹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탁월한 선택입니다. 네. 이제 5대 7 그로저의 서브. 득점 부분 1위의 자리를 시몰에게 공백 기간 동안 내줬던 그로저인데요. 역시 강력한 서브는 살아 있습니다. 필고펜 블로킹 최태환. 지금도 만약에 붙었는데요. 물론 이제 최홍석 선수한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카드에서는 그로저 선수가 서브 연속 득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선수 아닙니까? 예. 이때는 어떻게든지 빨리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트당 평균 0.48 8개의 블로킹으로 블로킹 부문 10위에 올라와 있는 지태환 선수입니다. 그로저의 서브 강한 서브 길었습니다. 네네. 점수는 8대 6이 됐습니다. 우리 카드가 두 점차 앞서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대전입니다. 점수는 8대 6, 우리 카드가 두 점차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카드는 디그 부문에서의 성적표가 가장 좋고요. 디그 3위, 반면 삼성화재는 세트 3위에 서브 2위, 블로킹 4위, 디그 4위. 이 그래프 자체가 그로저가 없는 기간 동안에 조금 변형이 된 삼성화재예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렇게 되겠죠. 뭐 공격적인 면도 마찬가지고 서브적인 면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로저 선수의 복귀 이후에 오늘 첫 경기인데 몸 상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좋지가 않아요. 예. 타임 맞추는 것도 어렵고 굉장히 몸이 좀 무거워진 상태고요. 그렇군요. 만약에 우리 카드가 오늘 좋은 경기를 펼치려면 무조건 첫 세트를 가져와야 유리하거든요. 예. 최용석의 서브 범실. 경기당 평균 14.3 득점의 최용석 선수가 경기당 15 득점 정도만 해준다면 네. 알렉산더의 득점력과 함께 더해지게 됐을 때는 굉장히 우리 카드의 김상호 감독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그 감독들이 다 연구를 많이 하겠지만 예. 이제 감독과 코치도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분석관이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인 어떤 득점력을 최용석 선수 또 그런 중공격수도 올릴 수 있을까를 연구를 좀 많이 더 해야 되겠죠. 물론 연구를 안 하진 않겠지만요. 길게 때리고 있는 후위 득점의 알렉산더 선수입니다. 그렇죠. 벌써 5득점째 알렉산더.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물론 모든 감독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겠지만은 예. 이게 공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럴 때는 누구한테 꼭 필요한 선수한테 줘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선수들이 잘 인식하고 이렇게 플레이를 할 때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최규의 시간차 걸렸고 어택커버 이후에 뒤로 백어택 그로저 터치업! 네. 그로저의 공격적 공격이 오늘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카드가 이 첫 세트를 딸 기회가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로저 선수가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예. 근데 세계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자기 컨디션을 회복한단 말이죠. 빠르게 예. 그러니까 회복하기 전에 빨리 우리 카드가 첫 세트를 가져와야 오늘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8대 9 최기업 서브 길게 들어갑니다. 이승현 백에 손끝에 맞고 빙글 돌면서 올려줍니다. 그로저 오픈 들었습니다. 류식 류식 선수가 아주 이제 테크닉도 많이 좋아졌고요. 예. 또 굉장히 과감해졌고 타점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무리하지 않고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특히 브로킹도 지금 잘 보고 처리를 잘 해줬어요. 그로저가 셋업을 해준 이후에 류현식의 오픈 득점이었습니다. 이 득점으로 동점 최규영 서브 좋습니다. 이승현 알렉산더 나갔나요? 자, 맞고 나가지는 않았다는 판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이제 작전 타임 부르네요. 예, 네. 김상우 감독의 작전 시간 요청이 있습니다. 서브를 있잖아. 백테이 보고 때리고 엔드라인 쪽 보고 때려. 차라리 아웃을 때려. 네. 박지 말고. 와봐. 소금을 좀 멀리서 떠야 돼. 지금 가까우니까 각도도 안 나오고 스피드도 안 나온다. 멀리 떠가지고 네. 아주 빨리 때리거나 아주 끌거면 되게 심심해. 아주 많이 끌어. 네. 바로 돌리자. 아예 더 짧게 줘. 짧게 줄라면. 야 됐어. 하나 좋아. 하나 둘이 하나 둘이야. 한 자리에서 연속적으로만 안 주면 된다고. 자 우리. 네, 최용석 선수 보러 서브를 차라리 아웃을 때려라 이제 백태를 보고 때리는 것이 이제 사실 기본이긴 하고요. 예. 그래서 네트에 걸리는 것보다 차라리 아웃이 더 유리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석공이 너무 이제 붙었다. 이제 박진우 선수 제가 아까 몸 풀 때 이제 농담만 진담으로 좀 빨리 때려라 이렇게 했거든요. 예. 자, 알겠다 그랬는데요. 예. 벨거프 푸시러 갑니다. 류현식 걷어 올렸고 유광우 최경. 4선심은 인, 3선심은 아웃 판정이었습니다. 네, 들어갔다고 했는데 예.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겠죠. 자, 들어왔다는 판정, 그로 인해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김상우 감독입니다. 우리 카드팀에서 인,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인,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입니다. V캠이 필요합니다만 김상우 감독의 이 자리가 정확하게 정확하게 공과 맞물리는군요. 네. 핀카메라로 한번 돌려서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네. 보시면 어떤가요? 이쪽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안 나오죠. 이쪽에서 보시면요. 자,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뭐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VCAM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때 네. 어떤 사람에 의해서 가려지게 된다면 네. 살짝 드러낼 수 있는 그 기술도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겠는데 카메라 각도를 카메라를 여러 군데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겠지. 예. 판독 결과 정심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정심이었습니다. 결국 들어왔다는 판정이었고 대부분의 이 선심이 인이라고 했을 때는 예. 대부분은 맞아요. 근데 차라리 아웃이었을 때는 그것을 다시 한번 판독을 하면 그게 인이 될 수도 있는 뭐 될 수가 있는데 볼줄기가 들어오는 것을 판단하는 상황은 조금 전에 4선심이었는데 4선심의 그렇죠. 시그널이 인이었거든요. 네. 알렉산더 연타로 디그 올려줍니다. 류현식 뚫었습니다. 원 캐치 알렉산더. 네. 하지만 네터치 범실의 우리 카드입니다. 제가 삼성화재 해설을 할 때 yeah. 그 삼성화재가 이제 가장 아쉬운 부분이 가운데 파이프 공격만 살아난다 그러면 더 좋은 활약이 결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yeah. 아, 최규혁 선수가 좀 전에 이제 가운데 파이프 공격을 했어요. 이종석 선수가 블록킹 동작 이후에 내려와서 턴을 하는 동작에서 네트워 yeah. 닿았습니다. 12대 9 청주는 첫 점차 하지만 최규혁의 서브 범실. 왜냐면 우리 카드가 초반에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예. 이제 그 그로저 선수가 굉장히 부진하면서 좋았는데 범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꺾이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김상호 감독 표정이 되게 안 좋죠. 조금 전까지도 9득점째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상대에게 연속 실점을 기록했거든요. 네. 박진우의 수업입니다. 점수는 2점차 오버핸드 캐치 우광우 다이버트 푸시로 그로저. 네. 공격 마무리 지은 뒤에도 평상시에 좋았을 때와는 차이가 느껴지는 그로저 선수인데요. 그렇죠. 자, 이제 저러면서 그로저 선수가 이제 자기 컨디션을 찾는 거죠. 예. 이제 유광우 선수도 오래간만에 그로저 선수한테 토스를 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호흡이 잘 맞고 있진 않지만요. 예. 유광우의 서브. 이승현. 속고! 어택 커버! 그리고 왼손으로 처리. 다시 커버가 되는 우리 카드 넘어갑니다. 박동혁. 유광우 석공의 선길. 네. 김 랠리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석공수가 제일 좋은 석공수는 빨리 때리는 거거든요. 예. 지금 박상하 선수하고 이성규 선수하고의 차이점을 보시면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이성규 선수가 굉장히 빨리 때린단 말이죠. 예. 네. 사실 각도는 저렇게 가운데로 때리는 거는 굉장히 잘못 때린 거지만 빨리 때렸기 때문에 득점이 나오는 겁니다. 박상화 선수와 이성규의 차이점. 강타로 갑니다. 알렉산더. 나갔나요? 아, 네. 지금 정민수 선수가 펄펄 뛰는데요. 네. 그러자 박상화 선수가 정민수 선수를 조금 침착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민수 선수가 이제 자기는 확실하게 본 것이기 때문에 예. 타치아웃이라고 이제 항의를 막 했는데 예. 주심도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분이 살짝 나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지금 뭐 정민수 선수가 물론 굉장히 억울하다 할지라도 네. 그것도 주심 앞에서 그냥 펄쩍펄쩍 뛰는 모습이 나온 뒤에 바로 옐로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동석, 이승현, 파이프로 최우석. 자, 이제 현대캐피탈에서 스피드 배구를 하면서 각 팀들이 지금 저렇게 가운데 파이프 공격들이 빨라졌단 말이에요. 예. 자, 최홍석 선수 파이프 공격 아주 좋아요. 그것을 이제 최홍석과 알렉산더 선수를 네. 조금씩 벌려놓으면 돼요. 이제 라이트 쪽에 있으면 알렉산더 선수가 최홍석을 약간 레프트 쪽으로 돌리고 예. 또 알렉산더 선수가 레프트 쪽에 있으면 최홍석 선수를 약간 라이트 쪽으로 돌리고 그렇군요. 굉장히 좋겠죠. 오픈 공격 블러커 처리하는 그로저 선수입니다. 선수는 16대 11, 5점 차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 충무체육관입니다. 선수는 16대 11, 5점 차로 삼성화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카드가 9득점째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상대의 추격을 허용한 뒤에 결국 역전까지 그리고 지금은 5점차 되려 추격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득점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로저와 제아의 고수 알렉산더가 오늘 처음 만납니다. 네네. 자, 그 보세요. 그로저 선수도 세계적인 선수고 사실 유광우 선수도 세계적인 세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초반엔 잘 안 맞더라도 합해보면서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초반에는 그로저 선수가 득점이 안 나오다가 이제는 이제 연속으로 득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퀵업한 최용석 블록킹! 류현식과 지태환이었습니다. 네, 그로저 선수 쪽을 피해서 토스를 잘 해줬는데 예. 최홍석 선수가 전위 쪽에서 득점이 잘 안 나와요. 이승현 선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네네. 각도가 나와야 된다고. 네. 각도를 내가지고 비껴서 치다가 아웃나가거나 브로킹 걸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그냥 때려버린다고. 네. 스트레이트 더 확실하게 쳐. 크로스 확실하게 치고. 하나 바로 하자, 바로 바로! 그리고 보여주고 속공 주라니까. 네. 괜찮다니까. 가자. 저 뒤에 사이 보여줘. 그리고 비 주고. 가자. 우리. 네, 뭐 보여주고 하라는 거는 이제 배구가 어차피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알면서도 속는 게 배구고 또 그렇게 보여주고 이제 속이는 게 세타의 능력이고요. 예. 자, 전위에서 이제 각도가 안 나오는데 지금 크로스 쪽이나 스트레치 쪽으로 확실히 때리라고 하는 것은. 최홍석 선수가 후위에서는 공격을 잘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 공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전위 공격이 너무 붙어요. 박상하의 속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각도가 최홍석 선수가 각도를 못 내는 게 아니라 세타가 공을 붙여줘서 최홍석 선수가 각도를 못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걸 세타가 조금만 공을 떨어뜨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조금 전에 이선규 선수와 박상하 선수의 속공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이상열 의원이 짚어주셨는데 네. 지금 박상하 선수의 속공은 어땠나요? 좋았어요. 좋았기 때문에 득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득점이 나와서 좋은 게 아니라 예. 잘 좋기 때문에 득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역시 그 코스 또한 빼놓을 수 없겠지만 때리는 타이밍 또한 무시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알렉산더 서브 멈출. 첫 번째 해결사가 속공이란 말이죠. 예. 속공을 잘 맞춰줘야 그다음에 세타도 토스하기 편하고 다음 공격수들이 사니까 센터볼 센터 속공수들이 아주 그 타이밍을 잘 맞춰줘야 되죠. 그렇군요. 우리 카드는 상대보다 4개 많은 7개 범실 어렵게 살렸습니다. 후위에서 강타 디그 유광호 손을 뺏고 이승현 그리고 블록킹 득점 최태환. 자, 이승현 선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속공 뜬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 지금 후리볼로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센터브라킹 출신이라서 무의식적으로 뜨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이용해야 되고 아무래도 레프트 쪽에 그로저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라이트 쪽으로 주는 게 좋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류현식 길게 때립니다. 이승현 퇴고평 들었습니다. 최용석. 네.
왜냐하면 최홍석 선수가 가운데 파이프를 하고 다른 선수 레프트가 가운데 파이프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빅킥을 뜨고 뭐 최홍석 선수가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는 것도 그로저 선수를 피하는 방법이겠죠. 예. 13대 19 박상하가 빠졌습니다. 박윤성의 서브. 유광 빈속구 지태환. 지금처럼 지태환 선수가 저렇게 때리는 각도가 나이트 레프트 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정확한 거예요 공격이. 지태환 오늘 경기 첫 공격 득점이 됐습니다. 지태환의 비속공 뜨는 방향과는 반대로 돌려때리고 있는 지태환. 20대 13이 됐고 그루저의 수업이 길었습니다. 나갔어요. 이제 삼성화재는 4개 범실, 우리카드가 3개 나는 7개 범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도헌 감독은 오늘 경우에 따라서 그루저가 굉장히 힘들어할 경우에는 김명진 선수를 바로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루저 선수가 한 경기도 중요하지만은 예. 이게 컨디션이 나빠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쳐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초반에는 임도원 감독이 빼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잘 넘어갔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겠죠. 나경복과 신의뜸이 들어왔습니다. 신의뜸의 서브 유광우 필버페 최기업 득점. 최기업 3득점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경복 선수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은 서브리시브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 예. 어차피 우리 카드가 더 큰 어떤 활약을 하고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나경복 선수가 계속 경기를 뛰면서 또 경기를 계속 뛰어야 이제 서브리시브도 는단 말이죠. 유인식 선수가 처음에 저 정도로 서브리시브를 하진 못했단 말이에요. 예. 이번에 박진우의 속공 득점이 나왔습니다. 예. 차례 정말 정신 없을 법했던 이승현 세터였는데 박진우로 활용한 속공 리시브가 된 이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아주 잘 빨리 잘 때려줬습니다. 예. 15대 21 서브 이승현. 네. 떨어집니다. 이승현의 서브 득점. 16대 21. 말없이 그 자리를 지켜보고 있던 임도훈 감독인 반면에 김상우 감독은 상당히 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이 어떻게 보면 한 번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어야지 예. 이게 만약에 22점으로 넘어가면 이번 세트는 어렵게 되죠. 그렇군요. 다시 한번 짧은 서브 유광 뒤로 백어택 뚫었습니다. 블록아웃. 네. 그루저. 그루저 선수가 이제 5득점에 공격 득점 4득점 공격 성공률도 40% 중반대로 서서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쉬워 하는 박진우 22대 16 최기업 날카로운 서브였고 이승현 붙었습니다. 알렉산더 넘어오는 볼 터치아웃 됩니다. 네. 자 브로킹을 빼주는 것도 세터의 하나 역할이지만 예. 지금처럼 서브식을 안 돼서 2단 토스를 할 때 정확하게 토스를 줘야죠. 지금 알렉산더가 정방향 스윙보다는 오른손을 반대로 틀어서 푸시로 가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토스였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승현이 빠지고 세터 김광국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17대 22. 박진우의 서브. 유광우, 속공 이상규. 원핸드 캐치. 넘깁니다. 살아있습니다. 최기업, 유광우, 백어택, 크루저, 블록카. 23대 17. 사실 지금 나경복, 박상하, 알렉산더 브로킹이 가장 높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자 이럴 때 우리 카드는 뭔가 서브를 좀 흔들어서 브로킹으로 좀 잡아내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예. 그루저 선수가 워낙 잘 때리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루저의 연속 공격 포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길었고 다이렉트 킬 올려주는 나경복. 셋업 넘겼습니다. 박동혁 유광우 시간차 그루저. 네, 완전히 살아났어요. 예. 네. 이제 세트 포인트 그루저의 삼성화재입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팀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상대가 범실이 많아졌을 때 우리가 점수를 벌릴 수 있을 때 벌려줘야 되는데 범실로 인해서 또 이렇게 상대한테 기회를 넘겨주다 보면 예. 결과가 지금 완전히 반대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김광국 뒤로 백시 알렉산더. 네, 토스 잘해주면 알렉산더 선수도 득점이 나오죠. 크로저가 6득점, 7득점째 그리고 알렉산더 또한 7득점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래서 유강우 선수라든가 이제 크로저 선수 유강우 지금 삼성에 지금 잘하고 있지만은 최기업 선수나 유강우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그렇게 높이가 낮기 때문에 예. 이것을 잘 이용한다면은 지금보다도 좀 더 좋은 상황을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자, 크로저의 페인트 동작이 나온 뒤에 박상호 선수가 네트를 잡고 내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결국 25-18로 1세트를 가져오고 있는 삼성화재. 크로저 선수가 아직까지 피로도가 많이 축적이 돼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오늘 크로저의 복귀전에서 첫 세트를 따내고 있는 임도훈 감독입니다. 잠시 후 2세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대전 충무체육관입니다. 관에서 이상열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5-18 우리카드 입장에서는 1세트 초반 출발이 원활하게 보이긴 했습니다만 결국 9득점째에서 묶인 뒤에 역전을 허용했고 그 이후부터는 큰 점수차 상황에서 계속해서 따라붙는 입장이었는데 아,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반면에 그로저가 복귀한 삼성화재 여유있는 1세트 승리를 챙겼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즌 아직까지 우리 카드는 삼성화재 상대로 1세트를 따낸 적이 없는 상황인데요. 네네. 오늘 리시브 이후 상황이나 세터가 전위에 있을 때는 우리 카드가 앞서가고 있고 방어 이후와 세터가 후위에 있을 때 삼성화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이 이 대전 서구 구민의 날이라서 해당 주민분들은 오늘 무료 관람이라고 하니까요. 대전 서구 구민 분들 계시면은 아직 안 오신 분들 계시면은 입장을 계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세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서버는 삼성화재 유광우. 김광국 백시로 강타 오버핸드 캐치. 언더핸드 토스로 올라갑니다. 크로저 오픈 터치업. 자, 공이 어디까지 날아가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크로저의 강타가 살아나고 있는 2세트. 네, 어깨를 맞았죠. 잘못하면 얼굴 맞을 뻔했는데요. 예.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짧게 포효했던 크로저. 이제 8득점째 올리고 있는 크로저 선수입니다. 공격 성공률 58.3%. 이어서 유광우 서브 들어옵니다. 유광우. 유광우의 서브 득점. 유광우 선수 워낙에 뭐 서브가 날카로워요. 그리고 예. 아주 그 어떻게 코스도 아주 좋고요. 1세트에는 우리 카드의 이승현의 서브 에이스가 있었고 2세트는 초반부터 유광우의 서브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2대0. 정민수, 김광구 실화점. 아주 뭐 오래간만에 시원한 공격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라이프 전위에서 크로스로 돌려 때리고 있는 신혜뜸 선수입니다. 이성기 선수가 잘 따라오지 못한 것을 신혜뜸 선수가 잘 판단했어요. 예. 1대2. 서브 신혜뜸. 유광. 스캐차! 류식! 네, 류식 선수 서브 리시브 참 제가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과연 예. 저렇게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본인이 아주 열심히 해서 극복을 했기 때문에 네, 본인도 주전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또 삼성화재도 많이 그 리시브에서 안정이 좀 돼가고 있죠. 예. 오른쪽으로 빠르게 돌아들어가면서 류윤식의 득점 3대1입니다. 이선규, 김광구, 백시로 꽂힙니다. 알렉산더. 크로저 선수가 떴는데요. 보란듯이 알렉산더 선수가 공격을 성공을 시키고 있어요. 마치 얼굴이 네트 위에 한참 떠 있는 상태에서 내리치는 네.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크로저가 오른손을 뻗어보긴 했습니다만 워낙에 위력이 있는 공격. 네. 2대3. 오늘 8득점의 성공률 50%. 신한철 1득점 후에서 3득점. 하지만 네트를 때렸습니다. 초반에 첫 세트 초반에 참 좋았는데요. 예. 그 이후에부터 이제 알렉산더 선수는 조금 저조해졌고 반대로 그로저 선수가 확 이제 그 포지션을 찾아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렇군요. 4대2 류식. 김광구, 최홍석 퀵 오픈 들어갑니다. 최홍석 4득점째.
알렉산더가 8득점, 최용석이 4득점입니다. 네, 지금은 김광 세타가 조금은 떨어뜨려주긴 했지만은 예. 예, 최용석 선수가 워낙 점프력이 있는 선수라서 이제 각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붙여주면은 공격수들이 좀 힘들어지죠. 예, 그런저의 시간차를 받아내는 신의 뜸 김광국, 알렉산더 후위 안타 떨어집니다. 네. 참 이렇게 경기 중간중간에 나오고 있는 알렉산더의 연타 상대방 입장에서는 맞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군요. 그렇죠. 워낙에 타점이 있고 또 점프력도 있고 그래서 첫 세트 초반에 임도원 감독이 작전 타임 때 했던 얘기가 예. 끌어서 때리기 때문에 브로킹을 조금 더 천천히 떠야 된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죠 시간차. 자, 1세트 때보다는 유광우 세터가 그루저를 조금 더 활용화에 들어가는 2세트입니다. 그렇죠. 초반부터 이제 벌려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사실 그루저 선수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가 4세트 이상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그 데미지가 상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더 피곤해지기 때문에. 예. 김광구 스텝을 약간 끌었고 후위에서 득점 최웅석. 자, 보세요. 첫 번째 세트도 그렇고 지금 두 번째 세트에 공이 떨어진 거는 최용석 선수가 다 포인트를 득점을 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최용석 선수처럼 점프력이 있는 선수들은 공을 좀 떨어뜨려 줘야 되고 물론 점프력이 없어도 너무 붙으면은 각도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자, 손가락 하나를 펼쳐 보였던 임도훈 감독이었는데 이제 5대 5 동점이 됐습니다. 최용석의 서브. 불안한 가운데 어렵게 올렸습니다. 붙었군요. 애매한 볼. 유광 뒤로 백어택 크루저 브로킹! 아, 걸렸어요. 신의뜸! 네. 크루저를 막아냅니다. 아무래도 뭐 다른 선수의 브로킹을 잡는 것보다 크루저 선수의 브로킹을 잡았다 그러면은 글쎄 다른 선수들보다 기분이 한 두 배, 세 배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시차 적응도 채 되지 않은 크루저긴 합니다만 크루저를 잡은 거거든요. 그렇죠. 6대 5. 유광구 퀵 오픈 플라잉 트위그 언더핸드로 올려줍니다. 먼 거리 후위 알렉산더 들어왔죠. 터치업 힘이 나는 득점을 올려주는 알렉산더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알렉산더 선수가 때리는 위치는 수비가 없는 위치거든요. 네. 그것을 알렉산더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최기업의 오른손 맞고 아웃됐습니다. 7대 5. 과연 알렉산더가 버티고 있는 우리 카드 2세트를 따냈지 이어서 서브는 최용석 길었습니다. 사실 최용석 선수가 외국인 선수가 없을 때는 되려 고득점을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많이 때니까 자기가 외국인 선수처럼 공 점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책임감도 생기고 예. 몸도 잘 풀리는데 가끔 이렇게 공이 온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자기 활약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그렇군요. 지타원의 서브 걸립니다. 8대 6 2세트 들어서 우리 카드가 두 점차 앞서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대전입니다. 그루저가 없었던 세 경기 동안의 삼성화재 공격 성공률은 44.7%. 하지만 오늘 경기는 3%포인트가량 올라간 4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픈 공격이 3위, 후위에서 3위, 시간차 또한 3위, 속공 부문 2위에 올라와 있는 삼성화재인데 반면 전반적으로 공격 상황이 그렇게 썩 원활하지 않았던 우리 카드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좀 저조한 성적을 내고 있는 거고요. 현재 2세트 8대 6으로 앞서가고 있는 우리 카드 김광국의 서브입니다. 유광국 백어택 크루저 터치업. 그루저는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득점에 공격 득점 9득점 최기업의 서브 김광구 시간차 알렉산더. 그렇죠. 지금 뭐 유광우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알렉산더 선수를 잘 이용한 거고요. 예. 또 워낙에 타점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요 유광우 선수가 잡기는 좀 쉽진 않죠. 예. 김광국 세터가 높이가 낮은 쪽으로 알렉산더의 시간차를 활용해봤습니다. 잘하는 거예요 지금. 네. 9대 7 박진우의 서브입니다. 아, 들어옵니다. 박진우
서브에이스. 왜냐면 박진우 선수가 서브가 짧은 서브가 아니에요. 항상 길고 그래서 이제 아웃이 많은 상황인데 예. 네, 서브 리시브 위치가 좀 잘못됐죠. 예. 이번엔 가리지 않았던 상황. 야 지금 나 우리 범미스로 나왔잖아. 범미스로 저쪽에서 막 윤씨가 리시브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가야 된다. 그 다음에 그렇지 동현. 그러고 봐라 저쪽에 지금 하이볼이 전부 다 강타가 없잖아. 네, 강타 없는데 하이볼. 빠르다고 전체 떠 전체 뜨고 움직이는 수비해라고. 네. 네, 그래서 선수. 네, 그 뭐 지금 그 자체 범실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높은 공격에서 지금 강타가 없다. 특히 알렉산드 선수도 지금 되게 강하게 공을 때리는 건 아니거든요. 네. 길게 빈 곳을 때리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수비를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의 범실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했던 임도훈 감독이었습니다. 네. 10대 7 석점차 박진우. 약간 벗어납니다. 네, 서브는 굉장히 좋은 선수고 범실이 많은 이유는 그냥 가운데다 이렇게 안전하게 서브 넣는 게 아니라 예. 나름은 코너에다가 서브를 구사하기 때문에 사실 범실이 많게 보이는 거거든요. 예. 2세트 들어서 서브에이스 한 개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8대 16하고 길었습니다. 싱글핸드로 올렸고 속공 뚫어냅니다. 네, 잘 잡아줬어요. 박상하. 자 넘어갈 뻔한 공을 김광국 세터가 싱글핸드 토스로 간신히 올려줬습니다. 그렇죠. 자 김광국 세터가 첫 세트 후반부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세트를 하고 있는데 예. 토스를 잘 해주기 때문에 지금 공격수들 활약이 좋아졌고 그러니까 점수도 지금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짧게 들어갑니다. 좋았어요. 어렵게 원핸드를 올린 뒤에 넘기는 볼 찬스 볼 백토스 퀵 오픈 터치아웃 최용석. 그렇죠. 알렉스 선수가 물론 있지만 그로저 선수가 알렉스 선수를 마크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최용석 선수를 잘 이용했어요. 예. 김광국의 백토스 그리고 최용석 터치아웃을 끌어냈습니다. 자, 결국 불안한 모습이 있었던 류현식을 빼고 고준혁이 들어오는군요. 고준혁을 바로 투입한 임도훈 감독 12대 8 득점차 신의 뜸에서 오버핸드 캐치 유광우 고준영 들어오자마자 득점. 네, 들어오자마자 득점을 하네요. 예. 빠르게 왼쪽 전위로 파고들었던 고준영의 득점 9대 12. 이선규 빠진 뒤에 원포인트 서버로 이민욱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1세트에도 출전했던 이민욱. 김광구 알렉산더 연타 원핸드 캐치 이민욱 오픈 고준용 길었습니다. 고준용의 공격 범실입니다. 자 알렉스 선수가 하이볼에서 강타가 없다고 임도훈 감독이 얘기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고 수비를 해달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광우 선수가 지금 그것을 잘 보고 수비를 했습니다만 네, 아웃이 되고 말았네요. 공격으로 이번 서브는 알렉산더 선수입니다. 팀 내에서는 애칭으로 샤샤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타샤요? 예, 샤샤요. 샤샤. 예. 유광우 그러죠. 뒤에서 좋은 수비. 김광국 셋업 알렉산더 블록아웃. 아, 네. 김광국 김광국 세터가 잘 보내요. 예. 지금 그러저 선수를 완전히 피해서 공격을 잘 골고루 시켜주고 있습니다. 예. 자, 알렉산더 선수 그다음에 최용석 선수를 잘 분배를 해서 쓴다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14대 9 5점 차로 앞서가고 있는 우리 카드. 서브 알렉산더. 강력한 서브였습니다. 크로저의 토스 오픈 후위에서 최기어 빠져나갔죠. 10대 14. 지금까지 크로저가 10득점 최기어 4득점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기어의 후위 득점 이후에 고준용의 서브 신의 뜸 김광국 비속공
커버가 되긴 했습니다만 뒤로 나갑니다. 자, 지금은 참 생각을 잘못한 게요. 예. 지금 그로저 선수가 지키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석공을 할 필요는 없죠. 그렇군요. 밑에서 잡아서 붕 뜬다. 빨리 줘야 돼. 빨리 주고. 과감하게 랩트 저 밀어서 쓰란 말이에요. 네. 지금 어차피 저 그로저 후위 아니었냐? 그지? 아니, 아, 지금 전혀 올라왔냐? 네. 아. 저기, 저 리시브 지금 잘 버텨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네. 하고, 서브, 자기 서브 치라고. 쓰는데 더 8초 충분히 쓰고 자기 서브 치고. 다시 바로 가자, 바로! 야, 우리! 네, 그로저 선수가 이제 버티고 있고 또 지태환 선수가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자, 어떻게 보면 A킥을 이용해서 알렉산드 선수나 최용석 선수를 쓰는 게 좋고요. 예. 지금 뭐 김상호 감독은 이제 서브를 그냥 원하는 대로 자기 서브 쳐라. 강하게 서브 때려도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1대 14 석점 차가 됐습니다. 고준용의 서브. 정민수. 김광구 백어택 알렉산더 플루킥 그리고 네트 위에 있다가 넘어갑니다. 박동혁 유광 뒤로 크로저 플루킥 득점 15대 11 어퍼컷을 달리고 있는 박상아입니다. 네. 박상하의 블로킹 뭔가 잡아먹겠어요. 유광호 석공 치타완 터치아웃입니다. 그러니까 김광국 세터하고 유광호 선수하고 이제 그 차이점이 예. 아까는 김광국 세터는 그로저 큰 선수 앞에서 석공을 시도를 했고 지금 유광호 세터는 김광국 세터 키 작은 보세요. 키 작은 예. 선수 앞에서 이제 예, 물론 이제 박진호 선수가 있긴 하지만은 예. 석공을 시도하는 거 이제 저런 것을 배워야 된다 이 얘기죠. 예, 그로저의 서브 범실로 16대 12 넉점 차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충무체육관입니다. 16대 12 1세트를 내주었던 우리 카드가 2세트 현재 넉점 차 앞서가고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48.8%의 공격 성공률 반면 우리 카드는 3%포인트 가량 높은 5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속 득점 초반엔 삼성화재가 1, 2득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3, 4득점과 5, 6, 7득점 두 번의 2세트 초반 연속 득점을 풀어간 우리 카드였고 결국 그 이후에도 연속 득점의 차례는 삼성화재보다는 우리 카드가 많았습니다. 네. 최용석의 서브 오버핸드 캐치 유광우 최규하 푸시로 살아있습니다. 높게 뛰었고 실은 뜸 블로킹 넘어옵니다. 그로저 유광우 패스 페인트 정민수의 손에 걸렸고 뛰어줍니다. 백어택 푸시로 알렉산더 아, 알렉산더 선수 보세요. 페인트 수비를 아주 손짤같이 뛰어와서 또 다이빙 수비를 한단 말이에요. 예. 길거나 때로는 짧게 혹은 강타 때로는 연타 네. 적절하게 석공하는 모습이 알렉산더 선수입니다. 페인트 하면 앞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잖아. 제가 지금 하이볼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잖아. 지금 하이볼에 자신감 없다 그러고 2단으로 가면 싸이 붙으라고. 싸이 붙이고 그러면 뭐야 저쪽이 전부 다 리깅 하잖아. 네, 하이볼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이제 알렉산더 선수가 지금 타이밍이 좀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때릴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페인트 수비를 뻔한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페인트 수비를 해야 되는 그런 폼이 페인트인데 왜 그걸 놓치느냐. 네, 그리고 브로킹은 이제 사이를 붙이려는데 이제 그 사이가 아니라 사이를 붙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최용석 서브 좋습니다. 유광우 속공 지태환 걷어올리는 알렉산더 김광국 이번에 왼쪽으로 실은뜸 커버가 됐습니다. 김광국 다시 실은뜸 커버 이번에 뒤로 알렉산더 터치아웃 됩니다. 자 계속해서 상대방의 문을 두드리던 우리 카드 네. 결국 막히는군요. 그렇죠. 지금 왜냐면 때리고 상체가 많이 숙여진단 말이에요. 알렉산더 선수가 예. 그것은 공이 너무 붙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타점이 내려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걸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조금은
네, 알렉산드 선수가 쭉 펴서 때릴 수 있게 공을 조금 뒤로 빼주면은 아주 좋은 공격이 나올 수 있어요. 예. 고현호의 서브. 김광구 백어택 터치아웃 됩니다. 그렇죠. 최용석 지금 가운데보다는 약간 오른쪽 전위 쪽으로 치우친 파이프 공격이 나왔습니다. 네. 자 이제 뒤로 돌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알렉산드 선수가 뒤로 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앞쪽으로 레프트 쪽으로 쏠려서 공격을 하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18-13 유광호 쾌거팬 그냥 나갔나요? 맞지 않고 나갔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최규협의 공격 범실. 자 삼성화재가 2세트는 어렵게 풀어가는군요. 자 보세요. 왜 범실이 나오냐면 예. 최규협 선수는 삼성에서 가장 단신인 공격수인데요. 네. 브로킥은 알렉산드 선수하고 박진우 선수가 둘이 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시간차 블록아웃 됩니다. 최규협. 자 알렉산드 선수가 전에 왔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이트 쪽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주 잘한 거죠. 예. 사이로 파고들었기 때문에 알렉산드 선수를 브로킹을 뜨긴 했지만은 피해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역시 유광우 선수가 빨라요. 네. 직접 공을 받아주었던 임도헌 감독이었습니다. 14-19 다시 들어온 류윤식이었고 서브는 최규엽. 김광구, 백에 박진우 네. 잘 맞지 않았을까요? 지금 타이밍이 안 맞았고요. 예. 생각보다 박진우 선수가 이제 체공력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네. 점프를 많이 했는데 조금은 낮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저것을 공이 낮았으면 이제 페인트로 푸싱을 해야 되는데 예. 순간적인 판단이 좀 안 된 거예요. 바로 고개를 떨고 있던 김상훈 감독이었습니다. 김광구 쾌거팬 알렉산더 잘했어요. 지금 점수는 앞서가고 있지만은 또 여기서 뭔가 다시 고집을 부리는 것보다는 예.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주 잘한 거죠. 결국 김광구 세터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위기 상황에서 에이스 알렉산더를 찾았습니다. 네. 뭐 세타들이나 뭐 공격수들도 보면은 이제 고집이 물론 있을 땐 있어야 되지만 예. 그 고집이 필요 없는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거는 참 안 좋은 거죠. 예. 고집 앞에 뭐가 하나 붙잖아요. 그렇죠. 쓸데없는 거예요. 예. 속공을 줍니다. 커버! 하지만 걸렸습니다. 네. 21-15 자, 박상하 선수가 이제 공격 득점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예. 브로킹 득점으로 많이 이렇게 팀에 공헌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브로킹 득점에 박상하 박진우의 서브입니다. 곽동현, 유광호, 속공, 이선규 16-21 지금 워낙에 이제 그로저 선수가 잘 풀리지 않고 이번 세트는 어렵다고 생각한 유광호 선수가 이제 고집스럽게 이선규 선수를 한 번 더 써보는 거예요. 예. 자 그거는 이제 속공을 써서 브로킹들을 가운데에 이제 몰아넣고 다시 이제 벌려서 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예. 점수는 5점 차 유광호의 서브. 유광호의 서브 때 연속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삼성화재입니다. 빈속공 백태 맞은 뒤에 류윤식 그로저 오픈 뚫었습니다. 블록아. 자 그로저 선수 앞에서 자꾸 속공을 주고 있어요. 네. 김광호 세타 그 다음에 지금 21-16 빨리빨리 알렉산드 선수나 제가 볼 때는 최용석 선수를 이용해서 예. 네, 점수를 빨리 벌려놔야 되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가운데 속공보다는 양쪽으로 벌려놓는 게 좋다 이런 말씀만이신가요? 그렇죠. 확실한 걸로 해서 빨리 끝내야 되죠. 왜냐면 이렇게 따라오다 보면 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보세요. 결국 리시브가 흔들린 뒤에 네. 이제 석점차 추격을 허용하고 있는 우리 카드입니다. 바로 타임아웃으로 돌아가는 김상우 감독입니다. 아이 속공수들이 왜 이렇게 뛰는 게 느려? 네. 어? 내가 사줄게. 뛰어만 나. 네. 뛰어만 나. 지금 너무 밑에서 하니까 보인다고. 속공이다 하면 속공이고 높은 건 높은 거야. 더 위에 쌓아서 이것저것 받아가야 돼. 하나 맞아, 오케이. 아 믿고 하나. 자 우리. 네, 지금 최용석의 가운데 파이프 100% 공격 성공률이거든요. 예. 그 다음 이제 알렉산드 선수가 전위에
그것도 레프트에 있단 말이죠. 그럼 전이를 세 번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예. 그렇게 하면은 이번 세트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약간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범실 4개 시계를 기록하고 있는 이 세트, 우리 카드와 삼성화재 점수 석점차 6하고 흔들렸습니다. 김광국, 알렉산더 커버가 됐고 앉은 채로 그리고 넘깁니다. 차스폴 최규엽, 유광호 석공 예선규. 이제 9점 차. 자, 그러저 선수가 지금 안 될 때 빨리 지금 이번 세트 가져와야 돼요. 자, 그러저 선수가 지금 랩트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알렉산더 선수를 마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최용석 선수를 뒤로 돌려야 되겠죠? 예. 아, 근데 빼네요. 최용석 선수를 빼고 수비 강화를 위해서 황영권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서브리시브가 우선이라고 생각한 김상호 감독이죠. 그렇군요. 반대로 공격 옵션 하나는 줄어들 텐데 이번 리시브도 흔들렸고 오펜 알렉산더 점프 캐치. 김광국 다시 두 번째 블록아웃. 그리고 뒤에서 디그를 했던 임도헌 감독입니다만 네. 알렉산더의 득점이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득점을 알렉산더가 역시 해주면서 지금도 레프트 전위에서 두 번째 문을 두드린 끝에 득점이었고 네. 반사신경이 바로 작동을 하는 임도헌 감독이었습니다. 22-19 현역 시절의 그 감각이 살아있네요. 그럼요. 예.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는 거예요. 신혜땜 유광호 속공 이상규 블록아웃 됩니다. 자, 이제 20-22 두 점 차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리 카드 선수들 또 특히 김광국 센터가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예. 상대가 공격 잘하는 거는 그냥 인정해주고 지금 여기서 이번 포인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또 왜냐하면 이성규 선수가 이렇게 서브가 강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 충분히 머리를 쓴다 그러면 득점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군요. 이성규 서브 정민수, 김광국 백시 알렉산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류현식 크로저 페인트 살아있습니다. 오픈 원핸드 캐치 푸쉬로 갑니다. 수비가 됐던 크로저 점토스 붙은 볼을 푸쉬로. 자, 크로저는 지금 상대 맞고 나갔다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다가 부심은 이제 네터치를 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유광호 세타가 처음에 최기업 선수를 레프트로 돌렸을 때 알렉산더 선수하고 부딪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죠. 네. 떨어지면서 예. 박상아 선수가 네타치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했습니다. 그로저 선수를 알렉산더 선수를 피하려면 예. 타임차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군요. 철학이 뚫었습니다. 아, 네. 자, 한 점차 턱 밑까지 추격을 받던 그렇죠. 우리 카드. 지금은 완전 행운의 득점이죠. 예. 알렉산더의 득점. 역시 알렉산더 선수가 이번 공격 마무리 지은 이후에 표정 또한 뭔가 비장한 모습도 비춰졌고요. 23-21 오늘 16득점 알렉산더. 유광우 백토스 크루저 좋은 수비. 정민수 볼을 보냅니다. 높게 뛰어놓고 붙었어요. 넘어가는 볼을 블록해 박사가. 자, 삼성화재가 좀 전에 수비 하나와 지금의 다이렉트. 아, 이번 세트에 아주 뭐 선수들과 임도원 감독 내리에 팍 바뀌겠어요. 아마도 이번 4라운드 들어서 박상하의 블로킹 중에 가장 인상적인 블로킹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 세트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김상호 감독의 제스처였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카드는 세트 포인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4-21 알렉산더. 네, 서브 득점 알렉산더. 25-21 2세트의 최종 점수였고 2세트의 주인공은 우리 카드였습니다. 네, 그로저 선수가 너무 두 번째 세트 이제 부진하다 보니까 예. 네, 다른 선수들까지도 좀 힘들어진 상황이 그것을 잘 우리 카드가 잡아갔네요. 예, 이제 세트 스코어는 1-1이 됐습니다. 잠시 후 3세트로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대전 충무체육관입니다. 대전 충무체육관입니다. 삼성화재 블루팡스와 우리 카드 한 세팅간 4차전 경기 이상열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5-21 공격 득점에서 두 점 앞섰고 블록킹에서 두 개 앞서간 그리고 서브에서도 앞서갔던 우리 카드 결국 2세트를 가져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로저 선수가 잘 안 풀린다 그러면은 우리 카드 선수가 우리 카드가 유리한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예.
결국 2세트는 넉점차 승리였고 아, 고비마다 나왔던 알렉산더의 해결사 본능이 있었고요. 그렇죠 선수의 오늘 지난 두 번의 세트에서 라이트 후위 상황입니다. 8번 중에 5번 성공하면서 성공률은 62%. 전반적으로 코스도 고르게 나왔던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뭐 정확하게 나왔고 그래도 이제 12%가 직선 쪽보다는 대각 쪽으로 많이 나온 것은 예. 그쪽으로 이제 각이 크게 나올 수가 있어서 그렇고요. 예. 네. 아주 뭐 잘 하긴 하지만은 조금 더 분발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전체 12득점에 공격 득점 10득점 45.5%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게으르기 그로저 선수입니다. 그리고 범실은 3개 기록하고 있고 블로킹 2개를 따내고 있는 그로저. 이에 맞서서 같은 코스죠. 라이트 후위에서 알렉산더 선수인데 11번 중에 6번 성공. 성공률은 55%. 코스는 확연하게 그로저와는 차이가 났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뭐 길게 각도를 잡아서 때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네, 알렉산더 선수가 이렇게 꽂아 때리는 모습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네네. 총 지금까지 알렉산더는 17득점, 그로저보다는 5득점 많은 상황이고 공격 득점 16득점에 공격 성공률은 53.3%. 블로킹 없이 서브에이스 1개. 다만 범실이 오늘 지난 두 번의 세트에서 5개가 나왔던 알렉산더 선수였습니다. 1세트는 삼성화재, 2세트는 우리카드. 참고로 두 팀 간의 시즌 상대 전적에선 3전 전승을 따내고 있는 삼성화재. 지지난 시즌과 지난 시즌 단 한 번도 우리카드에게는 패배를 허용하지 않았던 팀이 바로 삼성화재인데요. 네. 오늘도 과연 지지난 시즌부터 이어지고 있는 전승 행진이 이어지게 될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세트에는 그로저 선수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뭐 삼성화재에서는 그로저 선수가 활약을 못 해준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이제 세트 스코어 1-1 3세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광국의 서브. 이선규, 유광호 필석공. 이선규 5득점째. 오늘 블로킹 없이 공격 득점으로만 득점을 채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로저 선수가 부진하기 때문에 두 번째 세트 후반부, 중후반부서부터는 유광호 선수가 이선규 선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예. 1번 서버 3세트 삼성화재 유광호입니다. 레시브가 흔들렸고 김광국 왼쪽 오픈 알렉산더 블로카. 네, 완전히 밀어 때리는 그 알렉산더 선수. 예. 8득점째 알렉산더. 자, 김광국 선수가 들어오면서 아주 우리 카드 선수들은 많이 좋아졌죠. 예. 1-1 동점 박진우입니다. 류현식 박동혁 오픈 그로저의 페인트 수비가 됩니다. 신의 등 후위 최용석 블로킹 걸립니다. 이선규. 이선규의 첫 블로킹이 나왔습니다. 조금 최용석 선수가 망설였어요. 예, 그냥 과감하게 때렸으면 득점이 날 확률도 높았을 텐데요. 예. 끝까지 오른손을 빼지 않았던 이선규. 왜냐면 페인트를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겠죠. 예. 그러니까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이선규 선수고요. 예. 2-1 이선규의 서브. 신우뜸 김광국 퀵오펜 신우뜸입니다. 네, 신우뜸 선수도 이제 두 번째 세트에서 들어오면서도 아주 많은 좋은 활약을 했죠. 예. 이제 3득점째 신우뜸. 공격할 때 아주 과감해요. 예. 리시브를 한 뒤에 빠르게 전위로 다가갔던 신우뜸이었습니다. 2-2 동점. 박동혁 오버핸드로 바꿨고 유광호 속공 블록아웃 됩니다. 최태환. 자, 보세요. 초반에 이제 브로킹을 센터로 속공을 하면서 브로킹을 가운데로 끌어놓고 왜냐 예. 그로저 선수가 오늘 이제 두 명의 브로커가 세 명이 뜨면은 득점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센터 브로킹을 이제 못 움직이게 만들어놓고 아마 중후반서부터는 그로저 선수를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윤식 서브 좋습니다. 김광국 백토스 알렉산더 꽂힙니다. 네, 아무래도 최기업 선수 쪽을 잘 이용했어요. 그로저 선수가 공격은 지금 뭐 별로 이렇게 좋진 않지만 예. 브로킹에 워낙 높이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최용석 선수보다는 알렉스 선수 쪽으로 간 게 아주 잘한 겁니다. 그렇군요. 가운데가 비어있는 상황이었고 알렉산더
득점을 추가했습니다. 3대3. 강한 서브를 유광호 속공 채태환 보세요. 자, 유광호 선수 통하면 계속 씁니다. 예. 마치 때는 이때다 싶을 정도로 그렇죠. 계속해서 지태환호 활용한 중앙 속공이었습니다. 지태환호 비속공 4대3. 그로저에서 강한 서브 들어갑니다. 김광국 오픈 최영찬 블로킹 걸리네요. 채태환 공격 득점에 이어서 블로킹 득점까지 점수로 5대3. 네, 지태환 선수 쪽보다는 이제 유광우 선수 쪽을 노려야 되고요. 네, 너무 정확하게 정직하게 떨었어요. 그러죠. 중점 서브가 위력이 있었는데요. 백태 타고 넘어옵니다. 정민수, 그렇죠. 호이, 알렉산더 원핸드 캐치 수비가 됩니다. 류윤식 구에서 맞불 그러죠. 정민수, 김광국, 알렉산더 아, 네. 맞지 않고 아웃됐습니다. 자, 초반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는 우리 카드인데요. 바로 끊어주는 김상우 감독입니다. 지금 서브 들어온 거 이 정도 받아놓으면 잘 받는 거야. 잘 받고 있어. 홍서가 앞에 광우가 있잖아. 네, 네. 글로 때려. 그냥 무작정 때리면 안 된다니까. 네. 어? 일단 하나 돌리자, 돌리자. 어떻게 할 수 없지. 캐치 안 되는 거는 양쪽에서 때려주는 수밖에 더 있어. 신중하게 가자고 하나 지금 하나 네. 그리고 지금 센터들 뭐라고 그랬어. 속구하고 시간치 이번 세트 온다니까. 네. 제발 손만 들고 있으라고. 네. 어? 손 발도 좀 피고. 가자 가자. 맨투맨 그냥 떠버려. 어? 사이드 원브락 줘버려. 괜찮아. 자 우리. 네, 지금 뭐 리시브 어느 정도는 돼가고 있다. 만약에 리시브가 안 된다면 이제 양쪽 선수들이 때려줘야 되는데 이제 좀 과감하게 좀 해야 되고요. 예. 자, 어제는 현대캐피탈의 신영석과 대한항공의 진상원 선수가 경기장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 오늘은 우리 카드 안준찬 선수 아, 군 전역 이전에 마지막 주가 13일을 팀에 와서 지금 훈련으로 보내는 중인데 네. 17일에 부대 복귀를 했다가 20일에 전역을 한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일반인들 또한 군 전역 이후에 아, 전역하기 전에 말년 휴가 때는 사회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을 때잖아요. 그렇죠. 많을 때지만 뭐 어차피 이제 운동 선수, 배구 선수고요. 예. 시간차. 아, 네. 팀에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네, 뭐 노는 것보다는 운동하는 게 훨씬 영향가가 있죠. 예. 최규엽의 시간차 득점 7대4가 됐습니다. 진태원 A퀵을 뛰어넘 뒤에 빠르게 접근했던 최규엽. 진태환의 서브 벗어납니다. 아,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예. 심지어 삼선심 나갔다는 판정이었습니다. 뒤에서 한번 보시죠. 예, 확실히 나갔군요. 최홍석 강한 서브 유광호 최규어 블로킹 네. 김광국의 블로킹 김광국의 오늘 첫 득점이었습니다. 자 블로킹의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 두 명이 나란히 임도원 감독에게는 사이를 주지 마라 그런 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최규엽 선수가 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예, 좀 더 길게 때렸고 6대7 한 점 차에서 다시 최규엽의 연타 떨어집니다. 아, 잘 봤는데요. 예. 어렵게 8득점째를 먼저 점령하고 있는 삼성화재 3세트 점수는 두 점 차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대전입니다. 점수는 8대6 두 점 차로 삼성화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48.4% 공격 성공률 오늘 방어 이후에 48% 센터가 후위에 있을 때 57% 우리 카드는 공격 성공률이 45.5% 리시브 이후 50% 센터가 전위에 있을 때는 52% 특히나 센터가 전위에 있을 때 많은 격차로 우리 카드가 앞서가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세타가 전인데 이제 그 최용석 선수하고 알렉산 선수가 이제 백어택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그 상황이 되는 거고 또 재밌는 것은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트 그로저 선수가 39.29%의 성공률이고요. 예. 알렉산더 선수가 50.85%. 예. 사실 이게 이제 반대 현상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알렉산더 선수가 워낙에 더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카드 선수가 이제 함성하고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 있죠. 그렇군요. 박지로의 속공을 활용해 보긴 했습니다만 넘기지 못했습니다. 네. 9대 6 석점차로 벌어집니다. 자, 조금 전 안준찬 선수가 상당히 알콩달콩한 모습이었는데 과연 우리카드가 3세트를 따낼지 알렉산더 블록아웃. 네, 왜냐면 강하게 때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비 자세를 너무 낮출 필요가 없어요. 알렉산더 예. 선수가 때릴 때는 서 있다가 공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요. 알렉산더의 후위 공격 뚫었습니다. 이제 20득점째 알렉산더. 김광국 길었습니다. 전이 싸움 끝에 네터치인가요? 네터치 범실의 삼성 화제입니다. 네. 유광호 세터의 네터치였군요. 네. 아 뭔가 지금 전이에서 분명한 혼전이었는데요. 접불을 뜨면서 벌써 떨어지기 전에 유광호 선수가 인상을 쓰는 것이 예. 이미 뭔가 점프하기 전서부터가 손목이군요. 예. 지금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전이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네네. 측면 쪽, 주심 쪽을 바라보다가 팔은 반대편으로 돌린 상황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손목이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예. 근데 그것이 이제 꺾이다 보니까 손목이 아픈데 세타가 저렇게 손목이 아프다 그러면 굉장히 토스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예. 자, 큰 부상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경기에 임하고 있는 유광호 다행입니다. 곽동혁 유광호 백어택 나갔습니다. 네. 자 이번에 그로저 선수가 잠시 일어나지 못했는데 곽동혁 선수가 일으켜 세웁니다. 네. 자 오늘 뭐 틀림없이 그로저 선수가 좀 좋지 않네요. 네. 지금 스윙 타이밍은 어땠나요? 글쎄 뭔가 지금 타이밍이 이제 안 맞았기 때문에 예. 각이 나오질 않는 거고요. 지금 본인이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그런 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9대 9 동점 유광 뒤로 다시 크루저! 보란 듯이 크루저에게 또 한 번 올려줬던 유광호. 저 물론 이제 1대 1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세 번째 세트가 중요하긴 하지만 예. 그 무엇보다도 물론 이제 삼성화재가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카드가 오늘 경기를 가져오려면 예. 세 번째 세트 아주 중요합니다. 10대 9 유광호의 서브. 김광구 백시 실뜸 10대 10. 그렇죠. 왜냐하면 잘 봐야 돼요. 네, 그로저 선수가 브로킹을 하고 있고 레프트 쪽에는 아무래도 지금 유인식 선수가 있기 때문에 예. 신의뜸 선수를 많이 이용을 하겠죠. 오늘 4득점의 신의뜸 선수입니다. 박지훈의 서브. 유광호 비속공 걸렸고 커버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크로저 페인트 점프토스 파이프로 들어갑니다. 최용석 네. 지금 최용석 선수 어쨌든 가운데 파이프 공격 하나 페인트 넣은 거 걸린 거 외에는 지금 예. 뭐 정확하게 100% 포인트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볼을 때린 뒤에 상대방 쪽으로 약간 넘어가면서 부딪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윤식 선수가 막아준 상황이었죠. 예. 잘못했으면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11대 10 역전에 성공한 우리 카드 유광호 위기에 삼성 하지만 이선규가 있습니다. 네. 자 김상호 감독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무조건 성공을 떠라. 타이밍 1대1 상황을 만들어주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로저 선수가 안 좋기 때문에 특히 그로저 선수가 레프트 쪽에 있을 때는 유광호 선수가 그로저 선수한테 줄 확률이 예.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오늘 7득점의 이선규 신의뜸 김광구 퀘이거핀으로 뚫었습니다. 신의뜸 지금 막 그로저 선수가 레프트 쪽에 있으니까 알렉산더 선수가 있더라도 네. 제가 볼 때 신의뜸 아니면 최용석이에요. 자 그것을
삼성화재 선수들이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자, 수비형 레프트 자리에서 고민이 많은 입장의 김상우 감독일 텐데 신의뜸 선수가 오늘 3세트에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어떻게 보면 우리 카드 입장에서는 나경목 선수가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예. 짧은 서브를 그리고 유광우 돌아 들어갑니다. 나갔나요? 하지만 길게 나갔습니다. 유현식의 서브와 공격 범실. 자, 뭔가 그렇죠. 오늘 2세트 때도 류현식 선수가 불안불안한 모습으로 인해서 네. 고준용으로 교체가 된 바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 타이밍이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임도환 감독 표정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류현식 선수가 공을 때리는 그 시점이 예. 그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유광호 백시로 블록아웃! 알렉산더 블로킹 걸린 뒤에 안테나 맞고 나갔습니다. 그렇죠. 고준영 선수한테 줘야 되지만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지금. 네. 블록아웃 처리하는 크루저. 크루저 선수도 지금 뭐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뭔가 각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타점 잡아서 그야말로 그냥 때리는 거거든요. 고준영, 김광구. 알렉산더 블록아웃. 당연하죠. 그로저 선수 앞에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화재 선수들은 당연히 나이트 쪽으로 블록킹을 봐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최경 선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으로 때리죠. 네네. 두 점차 앞서가는 우리 카드입니다. 알렉산더 지금까지 21득점에 공격 득점 20득점 서베이스 1개 범실 6개 공격 성공률 55.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동혁이 받아냈고 유광우 속도! 최태환! 확실히 유광우 세터가 3세트 들어서는 이선규 내지는 지태환을 활용한 속공을 자주 풀어가네요. 네, 그렇죠. 지금 뭐 그로저 선수나 또 레프트 쪽의 공격수 윤식 선수, 뭐 고진영 선수인지 바꾸긴 했지만 예. 네, 지금 포인트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공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로저 벡터 타고 넘어왔습니다. 김광국, 알렉산더! 높게 떴고 반대편 잡았어요. 정민수 캐치가 됐고 점프토스 두 번째 후위 네. 알렉산더! 지금은 뭐 최홍석 선수나 알렉산더 선수 둘 선수를 다 써도 관계가 없는 지금 상황이죠. 왜냐면 유광우 선수가 전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예. 뒤에서 올려줬던 정민수였고 두 번째 만에 포인트를 내고 있는 알렉산더 선수입니다. 유광우 최기와 푸시 수비가 됐습니다만 터치아웃. 아우스. 자, 저는 맞지 않고 그냥 나갔다는 네. 판정이었습니다. 자, 알렉산더 선수가 잡으려다 놓친 건지 예. 일부러 갖다 대답한 건지는. 자, 삼성화재 선수들은 지금 비디오 판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왜냐면 알렉산더 선수 손에 맞았다는 거죠. 아, 네. 결국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임도헌 감독입니다. 오늘 들어서 첫 비디오 판독 요청. 점수는 15대 13으로 다시 리셋이 됐습니다. 삼성화재 팀에서 수비 타자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렉산더의 손에 맞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보시죠. 여기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네. 참 곤란한데요. 이제 공이 뜨는 예. 공이 손에 안 맞았으면 위로 뜰 확률이 별로 없어요. 예. 제가 볼 때 이제 확실히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판단이 안 되지만 네네. 공 뜨는 위치를 보면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맞고 앞으로 흘러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땅바닥에 맞고 위로 떴단 말이에요. 네네. 판독 결과 수비 터치아웃이 아닌 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터치아웃이 아닌 것으로 판독이 됐기 때문에 되네요. 정심이었습니다. 정심이네요. 예. 네. 아, 저는 박주정 경기 감독관이 정심 내지는 오심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예. 자, 그러자 유광우 선수가 잠시 진병호 주심에게 가서 짧게 한번 얘기를 건넸었고 결국 우리 카드가 득점을 만들어가면서 16대 13이 됐습니다. 점수는 석점차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대전입니다.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던 임도훈 감독이었습니다만 결국 정심으로 판독이 네. 되면서 선수는 16대 13석 점차. 자 우선 우리카드 입장에서는 뭐 이번 3세트를 가져오게 됐을 땐 피곤한 그로저의 삼성화재를 상대로 오늘 조금 더 수월한 경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로저는 오늘 14득점, 알렉산더가 22득점. 평상시 그로저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죠. 확실히 뭐 오늘 컨디션은 되게 좋지는 않습니다. 유광 퀵오픈 블로카 최규엽의 득점. 이제 그로저의 14득점 다음으로 많은 득점에 9득점 최규엽입니다. 14대 16. 지태환의 서브. 정민수. 김광국. 스텝을 끌었던 최용석 블록아웃. 자, 최용석 선수가 지금 타이밍을 맞추면서 스텝을 잠시 끌었던 상황인데요. 네. 자, 타이밍을 몸 안 맞았지만은 네. 지금 스텝을 조절을 해서 때리는 이게 감각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7대 14. 오늘 9득점의 최홍석. 현재까지는 지난 경기와 똑같은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광호 속공 이선규. 뒤에서 고준용 셋업. 이번에 최규어 블로킹. 아 걸렸습니다. 아, 지금 서서히 분위기는 우리 카드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임도헌 감독입니다. 점석대로 가야지. 점석대로 안 가면 안 된다고. 야 지금 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하면 되는 거야. 저쪽이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뚫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는 뚫어가 나가야 된다 공격으로. 그걸 딴 데로 해가지고 한다는 거 힘들지. 지금 안 되면 얘가 안 되면 아무도 안 되는데 지금. 와이팅! 선수! 네, 지금 뭐 그로저 선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국내 선수도 좀 분발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제 유강호 선수가 끌고 가기 석공만으로 지금 계속 끌고 가기는 어렵단 말이죠. 네.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서브 이슈가 됐을 때는 이제 센터 브라킹들이 이제부터는 따라 뜨기 때문에 네, 어려운 상황이죠. 아,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는 이제 임도훈 감독인데요. 네. 점수는 18대 14. 길었습니다. 자, 최용석 선수는 들어왔다라고 지금 어필을 하는데 반대쪽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김상우 감독 브이캠이 필요합니다. 사기 진작 차원이었을지 글쎄요. 우리 카드 팀에서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보시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쪽에서 볼 때는 인으로 저 정도 근소한 차이잖아요. 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한 2cm 정도 차이가 났을까요? 네, 그래서 이건 무모한 어떻게 보면 비디오 판독이 될 수가 있는데 자, 공이 찌그러지면서 여기에서 네. 그라운드와 접촉면이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김상호 감독도 뭔가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지금 예. 점수에서 혹시라도 인이면은 이제 이번 세트 확실히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번 불러보는 거죠. 그렇군요. 다시 한번 보시죠. 과연 이 지면과 닿는 포인트가 어디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였다면 내용은 달라지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공이 바닥과 닿는 지점이 네. 정확하게 판독 결과 정심으로 판독되었습니다. 예, 네. 결국 정심이었습니다. 아, 공이 일그러지는 상황은 엔드라인과 2cm 가량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비춰졌거든요. 그렇죠. 뭐 그 정도 차이라 그러면은 완전히 뭐 저 반대쪽에서 봤기 때문에 들어간 예. 걸로 보이죠. 예. 예를 들면 지금 코트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면은 네. 우리 카드 쪽에 그 분석관이 반대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인이든 아니든 사인을 줄 수가 있는데. 예, 살아 있습니다. 그러자고 네, 그렇죠. 넘겨줍니다. 김광국 백어택 알렉산더 꽂힙니다. 19대 15. 알렉산더가 나이트 백어택에서 제일 지금 많이 때리는 코스로 지금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자, 이 코스는 수비로 할 수 없는 코스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브로킹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브로킹이 해결을 못해줬다 그러면 수비는 100% 잡힐 수가 없는 코스죠. 그렇군요. 점수는 넉점차 유광우 풀리에서 그러죠. 네. 자, 오래간만에 그러죠 선수의 득점이에요. 그러죠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 예선 뿐만 아니라 장시간의 비행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체내 이 시계조차 제대로 돌아와 있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점수는 석점차 알렉산더 들어옵니다. 아, 참 빗맞았어요. 예. 네. 마치 떠서 한참을 끌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알렉산더 선수가 브로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고요. 아, 그렇지만 타점이 엄청나네요. 예. 자, 지금 왜냐면 저 위치는 수비할 수가 없는 위치거든요. 예. 지금 수비할 수 없는 위치로만 자꾸 때리고 있어요. 20대 16 박진우의 서브. 유광. 그러죠. 자, 어쩔 수 없이 이제 줄 수밖에 없는 유광우 선수고요. 예. 17대 20. 한 명의 블로킹 알렉산더를 가볍게 따돌리고 있습니다. 네, 윤동 감독 서브를 강화를 하고 있는 이민욱 선수가 이제 서브가 좋기 때문에 들어가고 있죠. 이민욱 선수가 오늘 매 세트 이렇게 원포인트 서브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17대 20 이민욱. 김광구 빠르게 때리는 신의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위치에서는 제가 신의팀 선수가 계속 공격을 했거든요. 예. 돌아오면 또 거기서 때리고 돌아오면 때리고 매번. 게다가 신의팀 선수가 6득점에 공격 성공률도 이제 60%를 넘기고 있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빠른 스윙을 보여주고 있는 신의팀. 21대 17. 속공 블록아웃 됩니다. 최태화. 네. 18대 21 서브는 보준용. 과연 이 석점차 간격을 좁혀갈지 삼성화재 김광구. 붙었습니다만 찬스볼 되나요? 유광우. 자, 하지만 여기에서 휘슬이 울렸습니다. 지금 공을 올려주면서 센터라인을 침범했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칙이 되는 거죠. 예. 리베로는 전위에서 토스를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강주 선수 여기에서 넘어갔군요. 예, 센터라인 침범이었습니다. 침범이었군요. 아, 김상우 감독이 네네. 뭐 펄쩍펄쩍 뛰면서 그냥 네. 물개 박수와 함께 뛰어나왔는데 22대 18 득점차 강한 서브였고 유광호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화재 최격. 아, 결정적인 맞지 않고 나갔습니다. 범실이에요. 예. 네. 23대 18 5점차. 옆에 있는 사람들이 캐치가 나쁘면 도아가 토스를 해야 될까 아이가.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디 세타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서브가 잘 어려우면 어떻게, 리시브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2단 토스를 해줘야 될까 아이가. 그러고 우리 본 미스를 하면 안 돼. 지금 본 미스를 내가 다 하는 거 아이가. 야야야야야. 오케이. 네, 지금 뭐 인간도 뭐 가슴 타는데요. 예. 뭐 뭔가 이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있고 이제 범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그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예. 점수는 23대 18 5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브는 알렉산더. 아, 지나친 욕심이죠. 예. 크게 벗어났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작전 시간 요청하는 김상우 감독입니다. 자, 가운데 뛰어놓으면 캐치 성공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앞으로 딜베 떠주란 말이야. 뛰어놔, 내 따라갈게. 빨리 나, 빨리 나, 빨리 나.
자, 넘기지만 않고 그냥 뛰어나 놓는다는 생각으로 하나를 받으라고. 아, 자. 우리! 네, 뭐, 어떤 크게 문제에서 이제 작전 타임을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서브에 대한 흐름을 꺾기 위해서 한 거고. 그로저 선수가 서브기 때문에 그냥 올려만 놓으면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냥 2단 공격하면은 뭐 지금 점수에서는 크게 이번 세트가 삼성화재한테 뺏길 확률이 별로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예. 19대 23 서브 그로저 강한 서브 그리고 뒷걸음질 친 뒤에 정민수가 넘깁니다. 이강주 유광우 백어택 그로저 나갔어요. 벗어납니다. 자, 큰 겁이 넘겼죠. 지금 그로저 선수가 만약에 여기서 득점으로 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삼성이 세트를 가져오기는 어렵겠지만 예. 분위기가 또 확 꺾이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렇군요. 우리 카드 입장에서는 그로저 선수가 범실을 해준 게 굉장히 고마울 수가 있죠. 지금 상황은요. 이 공격 범실로 인해서 우리 카드는 세트 포인트. 전유에는 나경복 그리고 서브는 김동훈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듯한 그로저 고준영 유광우 시간차 브로케 세트 종료 25대 19로 3세트를 가져오고 있는 삼성화재 상대 우리 카드입니다. 네, 나경복 선수를 투입을 했더니 브로킹을 단독 브로킹으로 잡아냈어요. 예, 그야말로 네. 최기업의 시간차를 단독 브로킹으로 처리했던 나경복인데 김상우 감독의 바람을 고스란히 옮겨줬습니다. 그렇죠. 이제 세트 스코어 2대 1 앞서가는 팀은 우리 카드입니다. 4세트로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대전 충무체육관입니다. 삼성화재와 우리 카드의 팀 간 4차전 경기입니다.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이상열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5대 19로 여유 있게 3세트를 가져온 우리 카드였습니다. 네, 결국은 뭐 범실 때문에 우리 카드가 또 이번 세트를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 됐죠. 네. 3세트까지 리시브 이후와 방어 이후 세터가 전유 있을 때 총 유형별 4가지 유형 중에서는 기존 2개가 아니라 3개로 늘어난 우리 카드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세터가 전위에 있을 때 후위 공격이 이제 우리 카드 선수들이 훌륭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제 세트 스코어 2대 1로 앞서가는 우리 카드입니다. 과연 이번 세트는 처음으로 삼성화재를 잡게 될지. 4세트로 갑니다. 김광규 알렉산더 연타 유광우의 수비 이강주 크루저 나갔나요? 맞지 않고 나갔습니다. 자, 앉았네요. 표정도 썩 박지 못한 그로저. 그냥 그로저 선수가 이 정도로 안 된다 그러면 뭐 방법이 별로 없어요. 예. 네. 자, 스스로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습니다. 선수점을 따는 4세트 우리 카드 박진호의 서브. 6번 그로저 오픈 블로카. 7득점의 그로저 선수입니다. 서브 이선규 김광규 알렉산더. 네. 자, 완전히 타점을 잡는 알렉산더 선수죠. 네. 지난 두 경기 평균 득점이 경기당 32득점의 알렉산더인데 이제 25득점째 올리고 있습니다. 2대 1. 3세트부터 좋은 활약을 해주던 신으뜸의 서브 어렵게 살려줍니다. 그로저. 자, 그로저가 직선으로 돌려 때렸는데 벗어났군요. 네. 자, 아무래도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비디오 판독을 해야 된다라고 그로저가 얘기를 하자 임도헌 감독 주저하지 않고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인 아웃에 대한 요청일 것 같습니다. 삼성화재 팀에서 인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아, 글쎄요. 이 저쪽 방향에서 보면은 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다들 배구하신 분들이라서 아, 이 정도면은 인아웃이라는 거는 알긴 하겠지만 이게 화면상의 판독 결과 때문에 판독 불가로 결정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판독 불가였습니다. 네네. 그냥 화면으로 보고 거기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은 판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군요. 결국 자, 판독 불가였고 불가는 정심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점수는 3-1입니다. 네. 아쉬움이 가득 찬 임도훈 감독 신의뜸의 서브. 짧게 넣습니다. 유광우 크로저 이번에 들어옵니다. 네. 고준용이 어렵게 리시버에 성공을 한 뒤에 유광우의 셋업 그리고 크로저의 득점. 네, 지금 계속 그냥 타점만 잡아 때리고 있는 크로저 선수예요. 예. 2-3 서브 고준용. 정민수 김광구 알렉산더 철학이 성공합니다만 아, 자 맞지 않고 나갔군요. 자신의 범실이라고 자책을 했던 알렉산더 예, 지태환의 손에 맞지 않았습니다. 네. 3-3 고준영 김광국 바로 꽂힙니다. 네. 알렉산더 지금의 알렉산더의 타점은 어땠을까요? 아,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환명의 브로킹이 떴기 때문에 뭐 저 정도의 선수라 그러면은 당연히 득점을 아, 내야 되겠죠. 예. 4-3 알렉산더 유광우 크로저 수비가 됐던 정민수 그리고 후이 알렉산더 블로킹 최태환. 아, 네. 자, 두 번에 하나는 아웃이고 지금 하나 브로킹 걸렸는데 예. 지금 우리 카드가 갈 길이 지금 바쁘단 말이죠. 아, 여기서 득점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최태환의 블로킹 왼손에 걸렸습니다. 추격 빠지고 류윤식이 들어와 있는 삼성화재 백타 타고 넘어갑니다. 김광구 최용석 수비가 됩니다. 골을 받았다 그러죠. 붙었어. 류윤식 오픈 커버가 됩니다. 지태환 후위에서 그러죠. 나갔나요? 아, 네. 예,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자, 그 박상아 선수가 맞았어요. 예. 예, 확실히 맞았군요. 네. 박상하 이제 5-4 자 오늘 경기 또한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트를 때리는 크루저 네. 5-5 동점 박상하의 서브입니다. 유광 백어택 크루저 블로킹 맞고 자 네트 맞고 안테나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었군요. 네네. 뒤에서 보시죠. 예, 안테나를 바로 맞았습니다. 그렇죠. 직선 쪽으로 때린다는 것이 안테나를 맞추고 맞았어요. 6-5 속공을 줍니다. 직접 올린 지태환 유광우 류식 블로킹 아 네 우리 카드 블로킹 7-5 자 유광우 세타가 아마 삼성에 와서 세타를 하는 중에 오늘이 제일 아마 토수하기 힘든 날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카바 해주라고. 야 우리가 카바 해주고 그 다음에 강호야 야 믿고 해라 서로 믿고 믿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믿고 하고 지금 봐 그러주가 안 되면 성공 멘트멘트고 그 다음에 이러면 다 우리가 패턴을 익혀준다고 야야야 야 저거 저거 지금 삼성
네, 뭐 지금 어차피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믿고 하라는 얘기거든요. 예. 이미 벌써 수가 다 상대한테 읽히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임도원 감독이 하고 있는데 예. 뭔가 굉장히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임도원 감독도 뭐 목소리가 굉장히 차분해졌어요. 네네. 이제 7대 5 두 점 차가 됐습니다. 오버핸드 캐치. 유광우 백 어택 크루저 꽂힙니다. 네. 6대 7. 선수들을 독려해 주고 있는 크루저. 공격 포인트를 낸 이후에도 선수를 또 직접 챙겼던 크루저 선수입니다. 김광국 최용석 터치아웃입니다. 네. 이제 8대 6 두 점 차로 앞서가는 우리 카드. 오늘 경기 4세트에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시즌 첫 삼성화재전 승리까지 챙길지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대전입니다. 점수는 8대 6 두 점 차로 우리 카드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크루저가 20득점, 최태원의 10득점, 최기업의 9득점, 우리 카드는 알렉산더가 26득점에 최용석 10득점, 신의뜸 선수가 6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 통산 삼성화재는 우리 카드를 상대로 14전 14승 전승이었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 잘하면 오늘 그 기록이 깨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점수는 8대 6. 최용석의 서브. 유광우 백어택 크루저. 아. 자, 크루저 선수가 네 번째 세트에서 살아난다 그러면은 예. 아, 또 힘들어지죠. 오른쪽 후위 득점에 크루저 크로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21득점에 크루저 서브 류윤식. 김광국 백어택 알렉산더 받아냅니다. 점프 후위 크루저 뒤에서 정민수가 올려줍니다. 넘기는 김광국. 예, 하지만 벗어나는군요. 자, 8대 8 동점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카드가 또 한 번 흔들리게 된다면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큰 위기가 될 수가 있죠. 8대 8 동점. 류윤식 타고 넘어옵니다. 김광구 후위 알렉산더 꽂힙니다. 네. 서브 김광국. 잘 맞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범실이 자꾸 예. 나오고 있는데요. 범실 나올 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카드는 이제 20개째 범실, 삼성화재는 한 개만은 21개. 자, 초조한 듯한 김창호 감독 아랫입술을 꼭 깨물어 보고 있습니다. 9대 9. 유광우의 서브. 리스크 흔들립니다. 2단 연결. 붙었고 푸시로 원앤 캐치 크루저 왼쪽 오픈 고준영 블록킹 아웃됩니다. 고준영의 득점으로 역전에 성공하는 삼성화재. 작전시간 요청하는 우리 카드의 김상우 감독입니다. 서브가 빠를 때는 있잖아 니가 더 빨라야 돼. 네. 탁 대고 끝내야 된다고 위에서 네. 그리고 뛰어만 놓으면 되는데 뭐 네. 그거 아까 그거 말리 잡아. 그리고 네. 서브 템포가 더 빨라. 더 천천히 때려. 네. 천천히 이따 때려라. 이 자리, 자리. 자, 여기만 넘어가자. 이 자리만 이 자리. 요거 요거 돌리면 된다고. 자, 우리. 네. 또 서브가 이제 상대가 빠를 때는 이제 좀 더 빨리 더 빨라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 준비를 좀 더 빨리 해달라는 얘기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서브 리시브를 그냥 잘 띄워놓고 이제 2단으로 올려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역전에 성공한 삼성화재입니다. 4세트 들어서 다시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카드. 유광우의 서브. 김광국 알렉산더 수비가 됐습니다.
옆에서 곽동경 올렸고 전위에서 살아있습니다. 박진우. 그렇죠. 시르뜸 나갔나요? 아, 네. 맞지 않고 나갔습니다. 잘 때렸는데요. 참 아깝네요. 11대 9. 자, 이 범실이 중요한 상황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네. 자, 이 마의 9득점이거든요, 우리 카드가. 그렇죠. 삼성화재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김광구. 알렉산더. 넵터치. 하지만 넵터치 범실 네. 삼성화재입니다. 10대 11. 이선규와 그로저의 블로킹 상황이었는데 내려올 때 그로저의 오른쪽 팔꿈치가 닿았습니다. 네. 박진우의 서브. 유광규. 그로저 수비가 됐고 올라갑니다. 백어택. 그렇죠. 아, 나갔네요. 최영석의 득점 아, 실패였습니다. 멋있게 때렸는데요. 예. 만약에 지금 포인트가 났다라면 또 분위기 아, 달라졌을 분위기가 텐데요. 완전히 달라지죠. 코스를 잘 정하긴 했어요. 예. 나갔네요. 나갔다는 판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도 이용희 4선심이 정확하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12대 10. 김광구 실어뜸 수비가 됐고 고준영 디그 정민수의 좋은 수비 다이렉트 킬 그로저. 자, 오늘은 네 번째 세트에서는 삼성화재가 많이 지금 도움을 받고 있고요. 예. 네, 지금 우리 카드 분위기가 많이 꺾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게 해피리움은 그로저 선수 앞으로 그냥 잘 가는 바람이에요. 네네. 그냥 거저 아. 자, 유광훈 선수가 조금 전에도 손목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던 모습이었는데 네. 지금은 얼굴 턱 쪽을 예. 지금 만지고 있는데요. 아, 여기서 아, 네. 세리머니를 하던 고준용 선수에게 맞았군요. 네. 아. 어제는 정지석 선수가 김종민 감독에게 눈을 찔렸었는데 예. 13대 10입니다. 김광국 알렉산더 오픈 연타 잡아줍니다. 이민욱 들어줘 오픈 들었습니다. 네. 14대 10. 자, 이민욱 선수도 세타 출신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광호 선수가 수비했을 때 아주 2단 토스 예. 백 토스 아주 잘했어요. 이민욱 세터의 백 토스 그로저의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신은뜸이 나오고 이동석 선수가 들어오는군요. 오늘 스타팅 라인업에 포함이 되어 있던 이동석이었고 아직까지 통증이 있는 듯한 유광호 선수. 아,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를 반복해보고 있는데요. 김광국 페이버팬 들었습니다. 이동석 11대 14. 들어오자마자 바로 퀵 오픈으로 득점을 올린 이동석. 그 동안의 시즌 1차전 경기가 풀세트 접전 끝에 삼성화재 승리였고 이 3차전은 모두 3대0 승리의 삼성. 시간차 그로저 네, 살아나요. 예. 24득점의 그로저입니다. 자, 아직도 통증이 울리는 듯한 유광우 네. 선수인데요. 15대 11 고준영 정민수 김광국 퀵오펠 블록아웃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이번 4세트의 이 중반부가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는군요. 그렇죠. 나갔다라고 확인을 했던 이동석. 알렉산더의 서브 오늘 한 개의 서브 에이스가 있습니다. 27득점 알렉산더. 유광 석동 치타환.
하지만 맞지 않고나 갔습니다. 자, 유광우 선수 선택이 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예. 알렉 그로저 선수가 낙지 쪽에 있었고 서브리심 가지고 앞쪽으로 왔단 말이죠. 예. 화면 보세요. 자, 여기서 석공을 뜨면은 브로킹 빼면 아웃이에요. 예. 포트가 왼쪽으로 짧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세타가 선택을 할 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그로저 선수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여유 공간이 많아 보였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꺾었어야 되는데 좀 생각이 많았죠. 그렇군요. 13-15 두 점 차. 그리고 백토스 그로저 디그 성공. 김보한구 왼쪽으로 최영석 블루킹 덮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삼성화재 쪽에서는 정말 다행한 일이고요. 점수는 16-13. 분을 풀지 못하는 듯한 최용석이었고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대전입니다. 점수는 16-13. 삼성화재가 석점차 앞서가고 있습니다. 두 팀 간의 통산 전적에서 14전 전패 우리 카드였고 14전 전승의 삼성화재. 과연 단 한 번도 팀 창단 이후에 삼성화재에게 승리를 따낸 적이 없었던 우리 카드가 오늘 2를 한번 낼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렉산더 선수의 활약상은 오늘 뭐 그로저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닌 것은 감안합니다만 대단한 활약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로저 아~ 서브에이스 들어가네요. 그로저 그리고 타임아웃 우리 카드입니다. 됐어. 조금만 더 가. 가서 이쪽에 자리 하나만 잡아줘. 조금만 더 가. 여기 잡아. 됐어. 야, 잘 때렸으니까 우리가 됐어. 이거 유저 먹고 다시 가자. 가자. 아, 여기서 있다. 해야 돼. 하나 돌려봐. 우리. 네, 어쩔 수 없죠. 그로저 선수가 뭐 상대가 잘 때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점수가 넉점차로 벌어지자마자 바로 흐름을 끊어줬던 김상우 감독이었습니다. 우리 카드 입장에서 지금부터 어떤 플레이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뭐 이번 세트는 거의 물론 이제 끝까지 따라가야 되겠지만은 예. 좀 더 이제 과감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다시 서비스. 아, 네. 쐐기를 받고 있는 크루저. 그가 돌아왔습니다. 아, 네. 다시 그러죠. 3연속 강한 서브를 퍼부었고 후이 알렉산더 블록아웃입니다. 그로저와 맞대결을 처음으로 펼치고 있는 알렉산더 입장에서는 투쟁 12호는 어떨까요? 아마도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경기에 대한 승리에 대한 염원이 강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높게 닫고 수비가 된 뒤에 지금은 넘깁니다. 이동석, 박동현, 유광호 시간차 류현식 19-14. 서서히 들끓기 시작하는 충무체육관입니다. 지태환의 퀵을 떠줬고 류윤식의 시간차 득점. 지태환이 빠지면서 정동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서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예. 김광구 퀵 오픈 블로킹 걸리네요. 20-14. 자, 최용석 선수마저 지금 계속 걸리고 있어요. 예. 류윤식의 블로킹 득점. 김광구 퀵 오픈 수비가 됩니다. 유광우 셋업 백어택. 하지만 여기에서 유광우의 범실이었군요. 네, 사실은 이제 브로킹을 맞고 공이 굉장히 많이 회전이 됐기 때문에 네. 네, 리시브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였고요. 네네. 자, 정민수 선수도 몸을 던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해서든 네터치를 안 하려고 또 라인도 안 넘으려고 애를 썼던 유광우였는데요. 네. 하지만 유광우의 범실로 15-20. 최용석
서브 좋습니다. 유광 뒤로 후이 크루저 정민수 수비 김광국 때립니다. 꽂힙니다. 네. 이동석 16-20 이번에 선수들을 불러 모으는 쪽은 삼성화재입니다. 됐어. 야 서브 강하면 그냥 위로 올리라고. 걔들 막 친다고. 막 치니까 강하면 위로 올리고 알아. 그 뭐야 그런 거는 그냥 가운데 올려가지고 해야지. 그걸 그렇게 하면 흐름이 가잖아. 야 집중해 하나 돌리자. 하나 돌려. 야 삼성. 뭐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예. 우리 카드 입장에서 서브를 그야말로 임도 감독 표현처럼 막 칠 수가 있단 말이죠. 예. 왜냐면 어차피 이제 2판 4판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이제 유강호 선수 너무 무리했다는 거죠. 토스가 예. 거기서 그냥 적당히 그 근처에다 올려줬어야 되는데 점수는 16-20 사인을 내고 있는 유광호 서브 최웅석 선수입니다. 걸렸습니다. 하여튼 뭐 점프 서브 때리는 선수들이 작전 타임 이후에는 범실률이 거의 예. 참 많은데요. 최웅석이나 김상우 감독이나 아쉽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고 류식의 서브 김광구 개고픈 하지만 네. 네터치 범실의 우리 카드였군요. 네네. 자 하지만 되려 박진우 선수와 김광국 선수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어필하고 있는데 이제 안테나 바깥으로 이제 지나갔다는 거죠. 아 네트에다 했던 이동석이었고 네. 이쪽에서 보시죠. 자 이쪽에서 보면은 예. 이동석 선수는 네트 밖에 연결돼 있는 쪽에 맞았다라고 어필하잖아요. 그렇죠. 22-16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백어택 최웅석 벗어납니다. 터치아웃이죠. 하지만 터치아웃으로 네. 선언됐습니다. 맞아요. 17-22 자 이성규 선수의 블로킹 상황에서 네터치였고요. 점수는 5점 차. 김광국의 서브. 유광호 백어택 크루저 준비됩니다. 김광국 뒤로 알렉산더 블로킹 걸렸고 터치아웃됩니다. 사실은 저 위치에서 알렉산더 선수한테 때리게 준 공은 예.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왼손을 쓰는 선수였으면 혹시나 때릴 수가 있어요. 서재덕 선수와 같이. 그렇죠. 근데 예. 오른손을 쓰는 선수는 머리 뒤쪽에서 오기 때문에 네네. 차라리 레프트 쪽으로 뽑는 게 맞죠. 자, 김상훈 감독도 같은 제스처를 취해봤는데요. 그렇죠. 23-17 유광 아웃이 길었습니다. 18-23 네, 오늘 유광호 선수 토스터부터 서브까지 욕심을 많이 내네요. 예. 아마도 지난 경기 못지않게 유광호 세터에게 오는 경기가 참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박진우의 서브. 유광호 시간차 블록아웃 크루저 이제 세트포인트를 맞이하는 삼성화재입니다. 크루저 선수가 레프트 쪽에서 포인트가 별로 많이 나오진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가운데로 불러들이는 건 잘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제 이어서 오늘 또한 5세트까지 가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네. 자 이번 세트 이제 다음 세트를 준비하는 거죠. 예. 24-18 알렉산더를 빼줬고 네. 김병욱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렸고 길게 벗어납니다. 공격 범실로 결국 삼성화재는 25-18 4세트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죠 선수가 역시 이제 막판이라고 생각이 했기 때문에 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제 원점으로 돌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트 스코어는 2-2. 어제 인천에서의 경기와 지금 세트를 가져오고 있는 양상이 똑같거든요. 아, 그렇죠. 1-4 세트, 2-3 세트. 네. 아, 오늘 경기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과연 김창단 이후에 최초로 우리 카드가 삼성화재를 잡아낼지 아니면 삼성화재 승리가 될지 잠시 5세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역대 통산 전적에서 14전 전승의 삼성화재, 반면 단 한 번도 삼성화재를 꺾은 적이 없었던 우리 카드, 오늘 또 한 번의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4세트를 25-8로 가져왔던 삼성화재입니다. 공격 득점과 블로킹 서브에서 앞서갔던 삼성화재, 유형별 상황에서는 방어 이후와 세터 전이 있을 때 앞서가는 우리 카드, 세터가 후위에 있을 때 앞서가는 삼성화재입니다. 어제 인천 대양체육관에서는 2-3세트를 가져간 팀이 현대캐피탈이었고 1-4세트를 가져간 팀이 대한항공인데, 네, 2-3세트를 가져간 대한항공 현대캐피탈의 승리였거든요. 아, 그래요. 오늘은 참고로 2-3세트의 주인공은 우리 카드, 1-4세트는 삼성화재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5세트 1번 서버 유광우. 퀵 오픈 브로카 알렉산더. 알렉산더 29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동석 길었습니다. 아, 네. 자, 정말 5세트 들어서는 범실 하나하나가 아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그렇죠. 여기는 15점 때문에 한 10분 정도 뭐 조금 더 길어지면요, 집중을 한 10분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동점 김광구, 알렉산더 푸튼버로 푸시러 갑니다. 유광우 셋업 들어줘요. 오픈 꽂힙니다. 자, 보세요 지금. 네. 2-1. 강한 스윙을 보여주는 크로저입니다. 네. 이선규 서브. 아, 들어갑니다. 이선규. 아, 이게 들어가네요. 예. 자, 이선규 선수를 응원하는 소녀 팬이 가장 반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왼쪽 직선으로, 그것도 왼쪽으로 끝에 약간 말려 들어가면서 코트에 떨굽니다. 아까 왜 엄지 사인이야? 그때는 빨리 사인이 나오자 붙었으면 그냥 라이트로 봐야지. 뭐 하는 거야? 2점 주고 싸가면 얼마나 힘들어. 미안하다. 가자. 미안할 게 아니라 더 자신있게 하란 말이야. 괜찮다고. 자, 우리. 네. 저 뭔가 이제 사인을 정확하게 좀 확실하게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네, 뭔가 좀 더 자신있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네. 네, 워낙에 뭐 이선규 선수 서브가 코스가 아주 좋았어요. 예. 네. 이선규의 서브 득점. 점수 3-1 두 점 차입니다. 두 점을 주고 5세트를 시작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라고 얘기했던, 네네, 그렇죠, 김상우 감독이었는데 이번에 범실입니다. 범실이죠. 예. 사실은 이제 서브를 교체를 하려고 했던 타임인데 윤도원 감독이 조금 타이밍을 놓쳤어요. 사실 앞서 중요한 상황에서는 바로 이민욱 선수로 교체를 해줬던 윤도원 감독이었는데, 그리고 자신감이 조금 떨어진 듯한 이동석을 빼고 신입들이 들어왔습니다. 2-3. 알렉산더의 서브. 유광우 시간차 블로크라. 네. 크로저. 자, 크로저 선수 표정도 많이 좋아졌고요. 복귀 첫날 30득점을 올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지난 12일에 독일에서 돌아왔고요. 정민수, 김광국, 알렉산더 꽂힙니다. 그렇죠. 크로저의 질세라 30득점째 채우고 있는 알렉산더.
대야의 고수다운 면모를 오늘 경기에서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광호 다시 크로저 브로크아웃됩니다. 확실히 김광국이나 유광호 양팀의 두 주전 세터들이 알렉산더가 크로저에게 올라가는 비율을 조금 더 높여가고 있는 5세트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5대3 크로저의 서브. 서브 좋습니다. 김광구 최용섭. 하지만 네터치 범실의 삼성화재. 수비 됐는데요. 예. 특히 이렇게 뒤에서 좋은 수비가 됐을 때 이런 아쉬운 네터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특히나 수비가 아주 좋은 선수가 받았을 때보다 수비가 조금 약한 선수가 오래간만에 딱 받을 때 이 네터치 범실이 많이 나와요. 류현식의 네터치였고 4대5입니다. 최홍석 6원 백어택 크루저 직선 들어옵니다. 들어갔네. 예. 자, 우리 카드 선수들은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스페셜 비디오 판독 외에는 활용할 수 있는 비디오 판독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이드라인에 들어왔다라는 판정이었고 점수는 6대 4. 두 점 앞서가는 삼성화재. 이민욱. 김광구. 신했던 들어옵니다. 들어갔나요? 예. 네. 5대 6. 크로스로 돌려 때리던 신했던. 자, 이게 나갔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우리 카드입니다. 그렇죠. 김광국의 서브. 유광국 백어택 크루저 수비가 됐고 하지만 터치아웃 됩니다. 7대5. 강력한 한 방에 그루저였습니다. 그렇죠. 저걸 뭐 손을 갖다 댔다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거예요. 서브 류현식. 김광구. 퀵오픈 블록터. 하지만 터치아웃 되었습니다. 블록킹 득점 이선규. 이제 8대5 코트 체인지. 오늘 만약에 삼성화재가 승리를 따낸다면 3위 현대 캐피탈과는 승점 9점 차로 바짝 추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 지금 이제 8대5 상황에서요. 예. 지금 아마 8대6을 만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자, 신청 단장도 동작이 크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김광구 붙었어요. 알렉산더 득점으로 갑니다. 예. 6대8. 오늘 31득점째 알렉산더입니다. 자, 유광호 선수 여기서 또 크로저 선수한테 가겠죠. 왜냐면 9대 6을 만들어야 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예. 크로저는 후위에 있는 상황. 내수가 약간 흔들렸고 백어택 크로저 정확하게 꽂힙니다. 네. 크로저. 자, 여기서 크로저 선수가 범실이 나왔다 그러면은 예. 8대 7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굉장히 또 위기가 올 수가 있는 상황에서 9대 6을 만든 건 아주 잘한 거죠. 예. 아, 사이드라인에 정확하게 안쪽으로 들어오는군요. 네. 그러니까 뭐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유광호 선수 참 고민 안 해요. 예. 그냥 정석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손태훈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9대 6, 유광호의 서브. 정민수 흔들립니다. 아, 네. 전위에서 넘기지 못하는 알렉산더. 10대 6. 자, 쐐기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뭐 확실한 쐐기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작전 타임 김상우 감독입니다. 됐어, 됐어. 더 냉정하게 괜찮아. 됐어. 우리가 우리 불안감에 거기서 진다고. 네. 포스도 그렇고 뭐 리시브도 그렇고 좀 올 세트 들면 다 거기서 갔다고. 다시 해. 따라가봐. 가지. 야, 우리 아! 아!
아마도 우리 카드에게 있어서 삼성화재라는 벽은 굉장히 견고하고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어떤 감독이든지 한 이기고 싶어서 경기를 치르러 왔지만은 사실 김상호 감독은 아 우리가 파이널까지 갔다는 거, 5세트까지 갔다는 것도 위안을 삼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네. 우리가 이제 승점 1점을 빼서 온 거로도 이제 위안을 삼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점수는 넉 점차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광호의 서브. 김광국, 알렉산더 꽂힙니다. 들어왔어요. 그러자 측면으로 돌려때리고 있는 알렉산더 7대 10. 신의등. 자, 레프트 쪽에 그로저 선수를 이제 안으로 끌어들일까요? 보시죠. 유광호 올렸고 스텝을 끌었다. 그로저 어택하고 고준영. 유광호 다시 붙었습니다. 브로킹! 알렉산더! 사실은 이제 그로저 선수를 가운데로 앞차로 끌어들이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예. 근데 서브리시브가 이제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레프트 쪽으로 갔는데 이때 이게 이제 고비가 온 거죠. 이제 8대 10이 됐습니다. 이번엔 임도헌 감독이 끌어갑니다. 네가 나와가 해, 네가. 야, 자신 없나? 자신 없어. 야, 윤씨가 찬스볼 아이가. 이거 뭐 빨리 제 세게 못 친다고. 예. 야, 다 왔다, 다 왔어! 삼성! 예. 네, 서브리시브 하나만 하면 이제 11대 7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10대 8이 됐거든요. 예. 자, 여기서 이제 임도헌 감독은 약간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건데, 혹시나 해서요. 사실은 여기서 10대 9가 되면 좀 그럴 수가 있지만 예. 이게 이제 서브가 그렇게 강하게 때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 다시 그로저 선수는 이제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겠죠. 네네. 서브 리시브를 잘 해서요. 자, 사인을 내고 있던 유광우였고 점수는 8대 10입니다. 그 여느 때보다도 중요한 서브를 맞이하고 있는 신의뜸 낮게 들어갑니다. 유광우 가운데 시가차 브로킹 아, 점수는 한 점 차가 됩니다. 자, 왜냐면 알고 있어요. 그로저 선수가 레프트 쪽에서 좀 어렵다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유광우 선수가 뭔가 머리를 써서 뭘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예. 갖다 이제 서로 힘겨루기를 해야 됩니다. 서서히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우리 카드 9대 10. 신의뜸 흔들렸고 유광우. 그렇죠. 그러자 브로킹 걸렸고 네터치인가요? 자, 우리 카드의 네터치 범실을 지적하는군요. 네, 비디오 판독을 할까요?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김상호 감독입니다. 네. 스페셜 비디오 판독. 우리 카드 팀에서 네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네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팔 박상하. 판독 결과 정심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정심이었습니다. 워낙에 지금 경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예. 본인이 닿는지 안 닿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재방송을 보면 보면 합니다. 아, 하지만 이 네터치 범실은 정말 큰 거죠.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우리 카드인데요. 11대 9 정동근. 왜냐면 10대 10이 되는 상황이 되는 그렇죠. 건데요. 자, 동점을 만들지 못했고 다시 두 점차. 하지만 기회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정동근, 김광구, 알렉산더! 그리고 언더헤드 토스를 올려줍니다. 그로저 페인트 수비! 김광구 뒤로! 알렉스 브로카우! 왜냐면 그로저 선수가 지금 아 그걸 못 때리네요. 사실 이건 때렸어야 되는 게 맞는 브로킹이 샷아웃이 되더라도 때렸어야 맞는 건데요. 10대 11! 네, 많이 그로저 선수도 많이 흔들리네요. 예.
보세요, 역시 저렇게 해결사 예. 역할을 해주고 있는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선수처럼 타점을 잡아서 그냥 때려주면 되는 거군요. 예. 왜냐하면 브로킹하는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사실 정상적인 브로킹이 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예. 서브 알렉산더 길게 때렸습니다. 흔들렸고 유광우 그로저 푸시. 아 이게 뭔가. 아 네. 자 캐치볼 범실을 자, 선언하고 이거. 있습니다. 삼성화재 캐치볼. 이 캐치볼이 번복이 되지 않는다면 11대 11 동점이 되고요. 그렇죠. 여기에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느린 화면이기 때문에 느린 화면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끌고 가는 장면이 보이거든요. 예. 결국 11대 11 동점 크로저의 캐치볼 범실이었습니다. 자 역대 전적에서 단 한 번도 팀 창단 이후에 삼성화재를 누른 적이 없었던 우리 카드 절호의 기회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있는 삼성 후위 유윤식 잡아냅니다. 찬스볼 되나요? 알렉산더 블록한 삼성화재 이게 뭡니까? 12대 11 이건 진짜 큰 거네요. 자 정말 큰 블록킹을 하나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역시 우리 카드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 카드가 삼성화재를 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예. 지태환의 천금 같은 블로킹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걸리네요. 12대 11 고준효. 아! 서브득점! 13대 11! 네, 결정적인 뭡니까? 리시브 하나가 되지 않는 실점. 아, 네. 사실은 뭐 결과론이지만은 예. 아, 마지막 세트 때 나경복 선수가 한번 나왔으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또 궁금증도 생기긴 합니다만 그렇군요. 자 리시브가 흔들렸던 실드 빠지고 이동석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고준영 이동석 김광국 백어택 알렉산더 터치업. 아, 네. 12대 13 자,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는 알렉산더입니다. 이번에 서브 잘 때려야 돼요 진짜로. 예. 조금 전 그 실수를 다시 한번 떠올리는 듯한 신혜뜸 네. 선수인데요. 자, 하지만 아직 우리 카드에게 기회가 있죠. 기회는 있죠. 예. 자 여기에서 근데 이제 그로저 선수가 나이트 포지션에 있단 말이죠. 네네. 자 나경복 선수 들어갔죠. 전현은 나경복 서브로 김동훈 뭐, 12대 13.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낮게 들어갔습니다. 유광 뒤로 그로저 꽂힙니다. 아 점프 모텔 방에 그로저 점프 더 했어요. 네, 완전히 치고 올라가네요. 그리고 삼성화재 매치 포인트. 아, 네. 꼭 또 이럴 때 또 서브 포인트로 뭐 끝나는 경우도 많이 보이는데요. 예. 과연 그로저 선수가 어떻게 할까요? 자, 이미 오늘 경기는 22시 17분째 경기를 풀어가고 있고. 자, 여기서 그로저의 서브. 여기서 미스를 하면 조금 또 네. 길었습니다. 길었습니다. 13대 14.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화재에서도 스페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고 네. 있습니다. 아, 정말 결정적인 비디오 판독이 되겠네요. 그렇죠. 삼성화재 팀에서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V캠을 통해 보겠습니다. 나갔어요. 예.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판독 결과 정심으로 판독되었습니다. 정심이었고 점수는 13대 14입니다. 야, 정말 유광우 세타 여기서 진짜 고민. 야. 자 순간 동공이 조금씩 흔들리고 그렇죠. 있는 임도헌 감독인데 자 여기서 그로저한테 결국은 줘야 되겠죠. 아니면 예. 또 뭔가 서브가 약간 서브가 최용석 안정적인 서브로 이어갔고 과연 유광우는 그로저에게 갑니다. 경기를 가져오는 삼성화재 블루팡스. 아, 네, 참 두 팀 모두 다 참 잘 해주고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만 그 기록을 사실 또 갈아치우기가 쉽진 않네요. 결국 네. 팀 창단 이후에 처음으로 삼성화재를 잡을 절호의 기회를 맞았던 우리 카드. 하지만 상대 전적에서 오늘 경기까지 15전 전패가 되고 말았고 반면 삼성화재는
그로조의 복귀전입니다만 100% 컨디션은 아니었던 그로조. 네. 하지만 끝까지 자신을 갖고 있는 것 이상을 끌어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